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책방에서 낭독해드릴 작품은 용인수님의 자전적 소설,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의원 스캔들이라고 책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남편을 위한 희생, 헌신, 복종이 결국은 여자의 눈물이 되어버린 이야기, 이 책은 총 315쪽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장편을 낭독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아, 이 작품을 결정한 건 아마도 혼자 읽고 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용인수님의 후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에 낭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문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후기 나는 이 땅이 일제의 군화 아래 짓밟히던 1937년에 세상에 나와 해방과 625와 419와 516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부마 사태와 12.6에 이어 5공화국, 6공화국이 출범하는 격동의 역사적 전환점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누구나 지나온 자기의 생을 돌아보느라면 숨가쁘고 구구절절한 사연들로 정철되어 있기 마련이겠지만 나는 내 생의 지난 날을 돌이키는 가운데 거친 풍랑과 바다를 헤쳐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근세의 역사적 전환기에 태어나 자랐기에 그렇고, 더욱이 부마사태와 1 2육과5공화국의 출범에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나의 삶의 흔적인 이 글은 물론 정치적 사건과 개인의 행불행 관계에 대한 함수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내 불행이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화려한 정치적 이면에는 남자들에 의해 여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비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본문에서 군인들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군인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의 밑동을 흔들어버렸다. 나무에서 떨어진 그는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드디어 가정마저 파괴하는 길로 나가고 말았다. 그의 불행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도 하고 시대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살림살이도 제 모양을 잡아가는 시기인 마흔 일곱이라는 나이에 딸을 잃고 실제적으로는 이 무렵부터 남편을 잃었으니 이때 나는 여자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은 셈이다. 여태껏 살아온 삶 중에서 자식과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나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뛰어온 오직한 여자였고 남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여자였다. 영악하지도 못했다. 내간에는 최선을 다해 사노라고 극렬히 분망했는데 길을 쓰고 달려와보니 그 끝은 벼랑 끝이었다. 나는 벼랑 앞에 섰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청길 낭떨어지다. 나는 가까스로 버티고 서서 비상을 생각했다. 새가 되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을 담아 원고지 한칸한 한 칸을 메웠다. 이 글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혼만은 막으려고 혼신의 힘으로 버텼지만 끝내 파멸을 막을 수 없었던 아픈 상처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여자의 숙명에 대하여 그리고 남자들에 의해 여자의 삶이 어떻게 굴절되고 파멸돼 가는가를 말하고 싶었다. 내 삶의 실패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독자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세월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도 가슴 답답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한심하고 딱하게 여기겠는가?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온 한 여자의 삶에 대하여 그러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온 분들은 보금자리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그다지도 몸부림쳤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한다 나는 원고지 한장한 한 장을 유서를 쓰듯이 최선을 다해서 혈서를 쓰듯 혼신의 열기를 다 몰아서 메웠다. 출산의 고통에 버금가는 상고를 치르고서야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쓰는 작업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는 미처 몰랐다. 끝으로 나의 글이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흥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자의 길.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딪히는 일이 왜 없겠는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보니 사람 살아가는 일에 어찌 이다지도 우여곡절이 많은지 한숨이 나온다. 예전엔 나도 이혼이란 남의 일이라고 여겼음에도 그것이 나의 일로 다가왔듯이 그 어떤 모습의 삶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터이라 여겨진다. 이 글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93년 원단의 서초동에서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서장 1992년 3월 13일 서초동의 집 앞을 출발한 차는 정보사 앞으로에서 향나무 사거리를 통과하여 초현대식 지어진 법원 건물의 주차장에 닿았다.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이어서 오며 가며 수없이 보아온 곳이었다. 덕수궁 돌담길 옆의 법원이 이곳으로 옮겨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보아왔는데, 웅장하고 모던한 청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렇게 거대한 법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범법자들에게 그 죄를 묻기 위해 필요한 기관일 터인데 그만큼 범죄가 다양해졌다는 반증인 것만 같아 질에 혀가 내둘러졌었다. 그러나 법원이 꼭 범죄자를 재판하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혼을 하는데도 이곳을 찾아야 한다니 말이다.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나는 문득 팔목의 시계에 눈을 주었다. 검은 문짝판 위에 야광의 점이 박혀 있는 바늘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며 바라본 성체 같은 건물의 유리창에는 서쪽을 향해 넘어가던 오후의 태양이 잠시 표정 없는 햇살을 내리며 머물러 있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면 만나게 될 판사의 얼굴이 문득 떠올려졌다. 그는 나에게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를 요구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부지불식간에 미간이 찡그려졌다. 동행한 권중령이 내 기색을 살폈다. 그는 현역 시절부터 남편을 보좌하기 시작하여 전역한 현재까지도 남편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은 군인이 아니지만 성의 현역 시절에 계급을 붙여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가 그를 권중령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니까 그는 남편이 보낸 사람이었다. 그런 권중령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음의 결정을 번복시키지 않을까 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을 터였다. 이제 와서 망설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빠르게 내리를 스쳐갔다. 나는 다시 한번 외투 깃을 여몄다. 그리고 권중령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듯이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했다. 회전문을 통과했을 때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조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는 남편의 대리인이었다. 오셨군요. 그는 나와 권중령을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한참을 지켜보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윽고 그것이 입을 떡 벌렸을 때, 나는 도살장으로 몰리는 축생을 연상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서 되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박감이 나를 기습했다.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어인 망설임일까? 나는 예상치 않았던 동요에 몸을 부르르 떨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위로 올라가는 장방형의 상자가 마치 진공관 같이 느껴지면서. 호흡 장애가 일어났다. 곧이어 여진 같은 현기증이 뒤따랐다. 나는 쓰러지려는 몸을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지탱했다. 처음으로 남편처럼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다. 나는 그간 어떤 의미에서든 이혼을 내 인생에 한 획을 긋는 중대사로 치부해왔었다. 그런 일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고 결과만 나중에 통보받을 수는 없단 생각이 들었기에 내 스스로 나서기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눈을 감으며 벽에 기댔을 때 권중령의 근심어린 말이 모기소리처럼 고막을 헤집었다 괜찮습니까, 사모님? 나는 혼신의 힘으로 무너지려는 자신을 버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다는 의미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은 떠오르지 않고 얼굴만 일그러질 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나를 바라보는 조 변호사의 얼굴에 연민의 표정이 스쳤음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경황 없는 중에도 누구로부터 동정을 받기는 싫다는 오기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을 때 나는 일행 중 가장 먼저 복도로 나섰다. 법정이 아니라 판사의 방으로 인도되었다. 판사는 법의를 입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중한 말투로 물어왔다. 남편 권정달 씨와 합의 이혼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빗나가지 않은 질문이었다. 아직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를 나의 남편이라 불러주는 것이었다. 나는 판사의 말에 답을 하기 전에 남편의 이름을, 잠시 후면 타인이 될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권, 정, 달 당신과 나는 결국 이렇게 남으로 돌아서야 하는 운명이었던가요? 망감이 교차하는 내 눈에 물기가 어렸다. 판사는 그것을 망설임의 표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도장을 찍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충분히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다시 이곳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다. 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생각한 끝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장을 꺼냈다. 인주를 묻힌 다음 변호사가 가리키는 곳에 그것을 누르고 말았다. 1992년 3월 13일의 일이었다. 그 순간 버티고 있던 허탈과 피로가 한꺼번에 내 전신을 휘감으며 몰려왔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휘청거리면서 앞이 뿌예졌다. 권중령이 재빨리 나를 부축하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힘들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홀로서기에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시계를 보았을 때는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30분 동안에 내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를 끝낸 것이었다. 법원 건물 유리창에 비친 햇살은 이제 서쪽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조 변호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나는 차가 주차해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여러 생각에 잠시 아득함이 느껴졌다. 똑바로 걷자. 그 순간에 내 마음속을 투영해 볼수 있는 이가 있었다면, 부질없는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혼 수속 절차를 마치고 난 직후에, 나처럼 최초로 혼자라는 자각을 경험해 볼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라는 듯이 굳세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의 패배감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똑바로 걸어가겠다는 결심과는 달리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권중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래, 나의 불행이 그대에게도 조금은 충격일 것이다. 운전기사는 잠을 자는지 차의 시트를 뒤로 젖혀놓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대에게는 차 주인의 이혼이 강 건너 불구경과 다름없는 것이었구나. 왠지 쓸쓸했다. 권중령이 차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집까지 배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빨리 미국에 있는 그이에게 그이에게 하다가 나는 말을 멈추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일까? 한때 나는 민정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그의 직위를 따라 총장님이라고 부르거나. 국회의원을 줄여 의원님이라고 칭했었다. 더 많이는 아이들 이름을 붙여 누구 아빠 또는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라는 호칭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에게 드디어 이혼이 됐다고 한시라도 빨리 전화를 걸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중령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두 분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죄로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가 동승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는 왔던 길을 되짚어 집을 향해 달렸다. 이혼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수없이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한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됐다고 여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때 내 머릿속은 마치 다 종류의 곤충들에게 점령당해 있는 것처럼 혼미하기만 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내 의지로 갈라서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남편에 의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추락하고 만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권중령과 내가 응접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권중령이 침묵을 깼다. 사모님, 저술 한잔 주십시오. 내다 준 술잔을 기울여 한 모금을 마시고 난 그가 불쑥 물어왔다. 총장님과 사모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결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책한 권으로도 다쓸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동안의 사연을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은 차마 누구에게 일일이 말하기도 민망한 일들로 점철돼 있기도 했다.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내막을 드러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랑거리가 아니기에 그랬고 그래도 소위 남편이었던 사람이 정치가라는 공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파경의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려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모든 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난 지금부터 두 딸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이라면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의 인생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애쓰리라는 것. 그것이 이혼을 하던 날에 내 진심이었다. 동시에 내가 홀로 세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있는 대로 두어주기를 그에게 바랬다. 권중령이 어둠에 덮여있는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커튼을 들추고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돌아선 넓은 거실에는 가득 고인 정적과 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불을 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뼛속 깊숙한 곳을 예리한 것이 스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공포였다. 혼자라는. 큰딸, 지는 캘리포니아로 유학 중이어서 당연히 집에 있을 리가 없었고, 막내, 라는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파출부와 기사가 돌아가고 난 뒤여서인지 넓은 집은 절의 고도와 다를 것이 없었다. 새록새록 점여오는 고절감은 내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마침 필름을 돌리듯이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영원히 머무르고 싶을 만큼 행복했던 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시절의 기억은 하복부를 불시에 걷어치인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모두가 한순간의 꿈처럼만 여겨졌다. 이제 이 모두를 잊어야 한다는 말인가. 나의 볼에는 알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닦지도 않은 채 넋을 놓고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다. 내 인생을 생각하며 울었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리고 복잡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잔인한 4월. 남편과 나는 이혼을 하루 아침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었다. 벌써 몇년 전부터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었다. 내가 먼저 그와 헤어지자고 제안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만큼 그는 나를 실망시켰다. 이혼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가장 큰 이유는 두 딸들 때문이었다. 부모의 불행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나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와 헤어지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그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해 와도 어떻게 하든 파국만은 막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들 생각을 해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라고 거들 정도였다. 그런데도 막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두 딸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무척 마음에 걸렸다. 장차 아이들의 혼사길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내 심장을 도리는 듯했다. 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때 부모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들어 상대방에게서 내 딸들과 혼인하기를 꺼려한다면 부모로서 참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이의 생각은 달랐다. 캘리포니아에서 진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말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 목소리에 묻어 있는 울음을 시공을 넘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딸은 이내 감지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결국,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말았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 책임이다. 자악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 장례를 망친 것 같아 참을 수가 없구나. 엄마, 나 결혼하지 않고 살 거예요. 진이 자신의 장례가 순탄치 않을 것을 알고 미리부터 독신주의를 선언하는 것 같아 다시 또 가슴이 찌르르 점며왔다 그게 불효가 되는 소리라는 건 알고 하는 말이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때 독신으로 산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전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진이 말대로 내 딸이 착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청년이 나타나 주기를 바랄 뿐이다. 진이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들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따위는 접어두시고 엄마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좋은 남자분이라도 나타나면 교제도 하시고요.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내 나이 이미 예순을 앞에 두고 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성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일을 잘 매듭 지어야 하는 일만으로도 벅찰 시기에 무엇을 꿈꾼단 말인가. 진은 누누이 엄마를 위로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진이 엄마의 불행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만큼은 성숙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가슴이 짠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 막내 란도 부모들의 이혼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두 딸들에게 부모의 이혼을 알리는 절차를 마친 나는 기사를 불렀다. 차 준비해요. 기사가 모는 차는 집 앞을 출발하여 서초동 진입로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차는 개나리가 만 개에 있는 도로를 쾌속으로 질주하여 한 시간 만에 망양의 동산 인터체인지로 진입해 들어갔다.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기사에게 말했다. 휴게소에 가서 잠깐 기다려요. 나는 그를 내 딸의 위령탑이 서 있는 곳까지 동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기사는 말없이 내 시야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망향의 동산. 이곳은 지난 83년 9월 1일에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169명의 희생자들 위령탑이 서 있는 곳이다. 내딸 희가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다. 나는 희를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얻었었다. 고생을 밥 먹듯이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희. 희는 그런대로 고김살 하나 없이 자라 주었다.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던 맞달이기도 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세딸 중에서 맞다리었던 희를 가장 아꼈다는 생각이 든다. 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자랑스러웠었다. 희가 불의의 사고로 저세상으로 간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부터 벌렁이는 것은 비보를 접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야, 아빠 엄마는 이혼이라는 것을 했단다. 결코 네가 바라지 않았던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은 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품어하는 싱그러운 구름이 무심하게 떠서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고개를 떨구며 나지기 토했다. 희야, 희야, 엄마, 용서해 다오. 진과 란으로부터 이해를 받았지만, 비명에 간딸 희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절박감을 안고 찾아온 길이었던 것이다. 가정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물론 그 사람이었지만 책임 중에 일부가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던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오로지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집안에서만 맴돌았다. 그런 만큼 누구에게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의 이혼 사실은 번식력이 왕성한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번져나갔다. 전화통에 불이 났다. 수화기를 집어들면 이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말을 시작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위로의 말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우리 가정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지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총장님이 지금은 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머지않은 날에 사모님 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나중에 무덤에는 나란히 눕게 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장담합니다. 이혼이 아이들 장난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일 뿐이었다. 미구의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을 만에 하나라도 고려했다면 그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사람이었고, 떠난다기에 내가 떠나보낸 타인이었다. 마음속에 미련을 남겨두어서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나는 그를 내 의식에서 추방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집에 남아있는 그의 옷과 소지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두 세탁을 해두었던 것인데도 옷에는 그의 체취가 남아있었다. 그것들을 차곡차곡 끼어서 대형 가방에 챙겨 넣었다. 가방에 지퍼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동시에 내 마음의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육군 중이었을 때였다. 대위가 되고 소령으로 진급하고 대령을 거쳐 마침내 별을 달았다가 준장으로 예편을 하기까지 그가 달았던 계급장들을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직업군인으로 일생을 마감했다면 우리에게 파탄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전역하기 직전까지 그는 아무 문제 없는 확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해보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시위를 한번 떠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법이고, 세월의 흐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이러지 않고 저렇게 살았었더라면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 다 소용없는 후회와 아쉬움만을 남게 한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껴야 했다. 소지품의 정리는 생각보다 더뎠다. 그 하나하나에 얽혀있는 추억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들을 되새김질해보는 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이었다. 골프채는 그가 유난히 아끼던 것이었다. 그것을 그가 가져갈 짐 속에 챙겨 넣었다. 사진을 정리하는 일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혼자 찍은 것이나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찍은 것들은 물론 다 앨범에 넣은 상태로 돌려주면 되지만, 나와 둘이 찍은 것이나 가족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얼굴만을 도려낼 수는 없었다. 내가 빠지고 아이들과 그 사람이 찍혀 있는 것은 따로 분류하여 그의 짐속에 포함시키면서 내가 들어있는 것은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지 않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인 사진은 생각보다 많았다. 나는 그것들 중에서 소각해야 할 것들을 추려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도심의 주택가에서는 무엇을 마음 놓고 태워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정이 넘자 이웃집의 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현관문을 나섰다. 심야의 저교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제전 행사를 진행하는 집사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우리 동네는 산자락에 감겨 있어 산이 지척에 있었다. 그 밑에 공토에 놓여 있는 바위를 의지하여 자리를 잡고 앉은 나는 사진들을 찢은 후 신문지를 불쏘시에 삼아 불을 그어댔다. 사진들이 타기 시작했다. 내 30년의 세월이 제로 변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파란 꽃으로 피어 올랐다가 쓰러져가는 자네들을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보석을 쏟아 부어 놓은 것 같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나는 별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눈이 시려왔다.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입새에 맺혔다가 구르는 아침이슬처럼 또르르 흘러내렸다. 30년의 추억들을 흘려보내는 의식은 이렇게 끝이 났다. 나는 그날 밤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을 청하려고 하면 할수록 잠은 더욱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하긴 불면이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잠이 주는 휴식 속에 쉽게 빠져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밤을 온통 지새우는 불면은 이제 나의 새로운 지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담뱃갑을 더듬어 찾았다. 담배깨비에 라이터를 갖다 댔다. 라이터 불이 어둠을 태우다가 잦아들었다. 나는 담배 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였다.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의 고동소리가 가라앉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담배는 나에게 있어 다정한 친구와 다름없는 위안을 준다. 내가 흡연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던가? 속이 상할 때 담배를 피우면 좀 가라앉는다는 말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까지 담배가 무슨 위안이 되랴 싶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을 치고 쥐어뜯어도 속에서 불덩이처럼 치미는 것을 진정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마침 탁자 위에 놓여있던 담배갑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에 이끌리는 듯 손을 내뻗친 것이 흡연의 시초가 되었다. 최초의 흡연은 심한 어지러움증을 동반했다. 면목은 빨지 못하고 기침을 하다가 비벼 끄고 말았다. 그러나 리코티는 알코올보다는 견딜만했다. 나는 술을 체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밀밭 근처에만 가도 취할 정도인 나는 술 배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한 대씩 피워 물다 친하게 된 담배는 이제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위안을 주는 기호품이 되고 말았다. 나는 담배를 갈아대며 몸서리를 쳤다. 잠은 영 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시안부의 삶을 살고 있는 중환자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듯이 아주 잠깐 사이에 혼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소스라쳐 놀라 깨워보면온 몸은 물에 빠진 솜뭉치처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악몽을 꾸었던 것이다. 다시 담배갑을 손으로 더듬었다. 흩어지는 연기 사이로. 좀 전의 꿈이 선명하게 재생되어 나타났다.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소는 우리 집 안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박부장이 시퍼렇게 날이선 장검을 들고 나타나 그 구렁이의 허리를 내려치는 것이었다. 뱀은 선녀를 토하며 죽어갔다. 박부장은. 그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다. 박 부장은 그를 바르게 보필해야 한다며 그가 듣기 싫어하는 고언을 곧잘 하고는 했었다. 나는 박 부장의 그런 자세를 옳다고 여겼었다. 이제 말이지만 나는 이런 꿈을 꾸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가 국회의원 공천을 기다리고 있던 무렵에도 심상치 않은 꿈을 꾼 일이 있었다. 연못에 두 마리의 용이 함께 있는 것이 보였다. 꿈에서도 용이 그와 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순 용은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여의주에서는 오색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이때도 박부장이 나타나 순 용을 향해 칼을 내리쳤다. 목이 잘린 용은 여의주를 물 속으로 빠뜨리며 몸부림쳤다. 비가 연못을 낭자하게 물들였다. 여의주가 물 속으로 가라앉자 영롱한 광채가 사라지면서 주위가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어두워졌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그 직후에 발표된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구렁이가 그였는지 나 자신이었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먼저 번의 꿈에는 그래도 그가 용이더니 이번에는 구렁이로 보인 것이었던가, 다음에는 이무기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가 용에서 구렁이로 격화되어 현몽하는 것을 보며 그의 시운이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한 나라 정당의 창당 작업을 주도하고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집권당의 내무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력만을 얘기한다면 그는 여의주를 마음껏 희롱한 용과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었던 당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하게 되더니 실업자가 되어 미국으로 훌쩍 떠나 불황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사필 기정이다. 수신 제가를 하지 못한 그가 계속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공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정상이 아닐 터였다. 옛말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조강지철을 버린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분명 그를 법으로 만났다. 신과 친지와 양가 가족들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함께 하며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고 부부가 되었다. 그의 호적에 오른 나는 최초의 맹세대로 그의 기쁨과 어려움 옆에 언제나 함께했었다. 나는 분명한 그의 조강지처였다. 그런 나를 자기 호적에서 파내기 위해 가진 책략을 다 부렸으니 어찌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겠는가. 되도록이면 악담을 자제하려 애쓰지만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겠으니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구렁이는 그가 아니라 나를 상징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 역시 용에서 구렁이로 격화된 것이었다. 이유야 어떻든 이혼녀가 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도 함께 나누어야 할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다 지나간 옛말이 되고 말았다. 세월의 흐름에는 조금의 유해가 없었다. 3월이 가고 4월이 다가왔다. 저강원도의 깊숙한 골짜기에 남아 있었을 잔설도 녹아내리고 강산의 여기저기에서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다. 겨울을 벌거벗은 몸으로 견뎌낸 나목들이 힘차게 수액을 빨아올리며 연록의 잎새를 내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그러나 유독 넓은 우리 집에만 세월의 흐름이 정지해 있는 듯 차가운 바람만이 감돌 뿐이었다. 나는 암혈 속에 집거하여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여전히 집안에만 파묻혀 있었다. 욕실의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은 영락없이 실성한 아낙 내 꼴이었다. 흰자위가 유난히 덮여있는 눈동자는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심리는 안으로 기어들어간 것같이 쾌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서리맞은 풀잎처럼 색발해 보이는 피부색이 날 슬프게 했다.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넋을 놓고 울었다. 이제는 다 말랐을 법도 하건만 부지부식간에 시도 때도 없이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데는 대책이 없었다. 막내딸 란이 외출하고 나면 낮에도 산중의 절간 같은 집안의 정적은 구슬하며 울어도 말려줄 사람이 없었다. 파출구가 오지 않는 날이었고 마침 기사도 심부름을 보낸 뒤여서 나는 마음 놓고 울었다.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난 뒤에 내몸 전신으로 허탈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숙면을 취해 본 것이 언제적 일이었던가. 그렇지 않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돌이깨로 흠신 얻어 맞은 것 같았는데, 이쯤 되면 몸을 추스리기조차 힘들었다. 의사는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은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오래 전에 내린 바 있었다. 우선 가장 고질적인 것으로 협심증을 들었다. 까닭 없이 가슴이 벌렁거리기 잘한다. 심장이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을 넘는 데 따르는 혈액순환의 장애와 더불어서 수반되는 몇 가지 성인병이 겹쳐있다는 지적도 해줬다. 한의사는 오라로 인한 속병과 하기가 쇠약한 것을 보아는 첩약을 먹을 것을 권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원체들이 내 몸을 온상으로 하여 득식을 득식을 부식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이것은 모두 다 군인의 아내로서 또한 정치가의 사모님이라는 허울에 가려 지내온 세월 속에서 얻은 병들이다. 나는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도 방치하면서 나에게 남아 있던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 쏟아부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혼을 한 것이다. 신따가 날고 달아서 내버린 헌집신짝 같은 신세가 바로 나였다. 그는 나의 삶의 지향점이었고 나는 그의 출세를 위해 재단에 바쳐지기를 자원했던 번제 양이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살다가 헤어지고 보니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나이에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여겨졌고, 소일거리 삼아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는 중이다. 삶의 의의와 보람을 상실한 후, 내가 할수 있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적지 않았다. 할수 있는 일이 그래도 무엇인가 한가지쯤은 있을 것 같아 곰곰이 생각에 초점을 모아 보지만, 딱히 이것이라고 번쩍 튀는 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뇌리에 의식 저장 장치에 갈물이 되어 있던 한 기억이 가물거리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대학생 시절의 일이다. 나는 처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에 입학하여 여성 법률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2학년 과정을 마쳤을 때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휴유증으로 아버지가 병석에 눕는 불행이 겹쳐 부득이 휴학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며 학비를 마련한 나는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로 편입할 것을 결심했다. 내가 경험했던 최초의 좌절은 나로 하여금 법률이 아니라 문학의 뜻을 두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제법 비장한 결심을 하고 단한 구절의 시구를 위해 밤을 날로 세우기를 무수히 반복했었다. 그러니까 여성 법률가의 꿈은 철없던 소녀 시절에 설릭은 풋과일 같은 것이었고, 문학을 하겠다는 결심은 그래도 제법 철이 들어서 열정을 바쳐 키웠던 꿈이라는 뜻이다. 결혼과 함께 생활에 묻혀 문학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꿈의 자네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내 의식의 한 구석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이 전율했다. 글을 써 보면 어떨까. 엉감생심 소설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내 삶의 편린들을 깨어 문장으로 엮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간 겪었던 순간순간의 체험과 그때그때 스쳐가는 단상들을 대학 노트에 옮겨 놓은 것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기억하지 못해서 글로 옮기지 못할 형편은 아니었다. 이것이다 싶었다. 나는 지치하지 않고 원고지를 챙겨들었다. 그러나 마음처럼 펜이 나가주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글을 쓴다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새롭게 절감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는 나로서는 혈서를 쓰는 것처럼. 힘이 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벅찼다. 나는 헐떡이는 호흡을 애써 진정시키며 생각에 잠겼다.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글을 써서 발표한다면 나의 글이 자서전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독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자서전이라면 인간 승리의 기록을 담아야 마땅하겠지만, 나의 글은 회항과 원성과 도끼로 점철된 한 보잘 것 없는 여자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넋두리에 불과할 것만 같았다. 치부를 드러내놓자고 길을 쓰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아무리 지금은 남이 되어 헤어졌다지만, 그 사람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가. 또한 그는 아직까지 살아서 제기의 나를 꿈꾸고 있는 정치가였다. 그런 글을 다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처지를 또는 잘되기를 추구하여 달도록 빌었던 이 손으로 펜을 잡아 글로 쓸 수는 없다는 자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나는 펜을 집어던지고 말았다. 문학도 법처럼 나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저 어느 이름 없는 골짜기에 깊숙이 박혀 있는 암자를 찾아가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어 회양을 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간단없이 내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직 학생의 신분에 놓여 있는 두 딸로 인해 고개를 흔들게 했다. 그가 군인이었을 때 장교 부인들과 어울려서 처음으로 저를 찾아갔었다. 그를 위해 불공을 드렸고 오며 가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아 대대로 산행을 단행하곤 했었다. 낙산의 홍련암에는 그를 위해 밝혔던 인등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오대산 굽비굽비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월정사로 해서 상온사 중대사를 거치며 무수히 허리를 굽혔던 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상봉에 오르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산을 오른 피로도 잊은 채 탑을 향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지극정성을 들였다. 모두가 그를 위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추앙했던 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지금에서야 내가 믿었던 종교가 사이비였음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나간 날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글을 써보자고 펜을 들었다가 던져버린 이래 나는 더욱 참혹해졌다. TS. 엘리엇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었다. 30년쯤 전에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강의 중에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4월이 잔인하다고 한 말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활기에 넘치는데도 왜 코가 큰 벽안의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었던 것일까? 자연은 분명 4월에 소생한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법칙이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봄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의 철칙처럼 의욕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되살아나려는 열리와 분발을 내어야만 가능해진다. 봄이 되었어도 겨울처럼 살아야 하는 나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햇빛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여전히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잔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이번 4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했다. 다시 펜을 들다. 4월이 나에게 잔인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일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처음 전화배를 통해 일깨워졌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모심 중에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송화기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가 기억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상대는 나의 신분을 먼저 확인했다. 권 의원님, 사모님이십니까? 그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나를 그의 부인으로 칭하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때 나는 묘한 당혹감을 느낀다. 일일이 그의 부인이 아니라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그를 지칭하여 여전히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도 저항감이 느껴진다. 상대는 전직 지위를 이쪽을 대접하는 뜻에서 그대로 부르는 것이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아부하는 부류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려진다. 나는 감정을 감춘 채 메마르게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주제 넘은 질문 같습니다만, 의원님과 사모님이 헤어졌다는 소문이 지역구에 파다하게 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의 지역구라면 안동을 말한다. 그는 그곳 출생이고, 민정당 출범 후에 안동에서 출마하여,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원내에 진출했던 경력이 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의 신분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안동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안동에 우리 부부가 헤어졌다는 소문이 났단 말입니까? 네. 그럼 말을 전해주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사모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거 때마다 의원님을 대신해서 지역구에 내려와 득표 활동을 하셨던 사모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전체 자당 후보들의 득표를 지원하느라 막상 선거가 코앞에 닥쳐와도 자기 지역구에는 내려가지 못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가 발 벗고 나서서 뛸 수밖에 없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그 점을 들어 나를 알고 있다고 한 것이었다. 그의 말이 계속됐다. 사실 저는 의원님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뛰는 사모님을 보고 감탄하며 존경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맙군요. 그런 식으로 내조했던 사모님과 의원님이 이혼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혼 사유가 사모님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니, 아,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전화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됐단 소문이 나 있다고 했나요? 민망스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는, 피가 일시에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 사람의 지역구에 부정한 여자로 알려져 있단다. 부정한 여자란 남편 아닌 남자와 관계한 여자를 말할 것이다. 이 무슨 회개한 소문이란 말인가. 어째서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는지 진의를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부추겼다. 누구 입에서 그런 말이 처음 나온 것일까? 나는 어떻게 통화를 끝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낭설이라고 부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것이다. 담배를 피워 물어도 벌렁거리는 가슴의 고동이 가라앉지 않았다. 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내가 쉽게 말해 간통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낸 것은 그 사람이라는 심증이 붕기를 끌어오르게 하고 있었다. 남편의 눈을 속이며 외간 남자와 노란한 여자는 이혼을 당해 마땅할 것이다. 마땅히 버려야 할 여자를 버렸다고 소문을 내므로써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가정파괴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나의 눈을 피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노란하고 끝내는 한 젊은 여자를 취택하기 위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한 다음에 미국으로 사라졌으면서도 신락 같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부정을 뒤집어 씌워 지옥구에다 소문을 능히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그였다. 나는 두 주먹을 쥐고 온 몸을 부르르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그를 만나 진의를 가리지 않으면 분기가 풀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으로 훌쩍 날아가 있는 그를 무슨 수로 만난단 말인가? 만에 하나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그가 아닐 것을 고려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을 자제하면서. 그와 만날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모색했지만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럴 즈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던 그가 귀국하여 안동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안동이 그의 고향이지만 거기에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안동에 다녀갔다면 오로지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보려고 지역구 점검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었다.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뜬구름 잡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니 강태공의 고든 낚시지를 본 뜨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는 내알바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혼 사유가 나에게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며 다니는 것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를 짓밟다 못해 이제는 아주 쓰레기통에 쑤셔 받고 있는 것이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대명천지에 이런 모욕을 받고 참을 수는 없었다. 권중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내가 본을 잡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고 있던 때였다. 그는 간단한 인사 뒤에 용건을 말했다. 총장님께서 옷과 소지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대뜸 물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압구정동 사무실을 다시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국회의원 배치를 달기 위한 보석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중령이 다시 말했다. 총장님께서 골프채와 차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해 놨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요. 그럼 제가 내일 찾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다고 했잖아요. 권중령은 이튿날 우리 집에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기사를 시켜 옷과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 골프채 등을 차에 내다시도록 했다. 내가 가까운 실내에 꼭 한번 만났으면 한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사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은 권중령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마침내 차는 그의 채취가 묻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싣고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권중령은 나의 말을 그에게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부정한 여자로 매도한 장본인이라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이럴 즈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간되는 선데이 저널이라는 신문에 우리 부부의 이혼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문에도 내가 남편의 눈을 속여 불륜을 저지른 것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기사를 쓴 기자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소문의 진원지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과 더불어 잠시 평온했는가 싶었는데 그는 미국에 머물면서 기자들을 만나 엉뚱한 소리나 짓거려대다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몰고 귀국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여러 잡지사로부터 이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유와 현재 심경 따위들을 기사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았지만 일체 함구했었다. 글을 써서 보이려다가도 그만둔 바 있었다. 세인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였고,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이라 일 싶어 어쨌든 그의 낯을 깎는 짓만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자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만히만 두면 그에게 해가 돌아가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나의 충고를 그는 묵살했던 것이다. 나는 분기도 에너지의 일종이라는 것을 이때 알았다. 온신이 거북할 만큼 몸이 무겁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는데 그가 나에게 불을 당긴 셈이었다. 나는 빠르게 원기를 회복했다. 마치 그를 저주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마지막 삶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만나자는 제의를 목살했다. 나는 그를 징재하는 1단계 작업으로 모 여성지의 5월호에 단숨에 쓴 나의 수기를 게재했다. 가지를 쳐내고 요약하고 줄여서 쓴 것들이었다. 그는 그 수기를 게재한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고소를 제기했다. 이 또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책략이었다.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되겠지만 있었던 얘기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쓴 것인데 명예훼손이라니. 잡지에 실렸던 수기는 내 손으로 쓴 것들이다. 거기에 허위가 있다고 여겨지면 나를 상대로 제소할 일이다. 나는 언제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잡지에 실린 수기는 내 눈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그 기사를 보고 조금이라도 니우치는 기색을 보여주었거나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하면서 길길이 뛰지만 않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분을 사귀기 위해서 나도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추워도 없는 상황이고 보니 나는 그가 나를 식민지로 삼아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했는지를 낱낱이 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중단했던 글을 쓰기 위해 다시 펜을 들기로 작정했다. 기왕에 당한 망신이다. 나는 이제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같은 불행을 반복하는 여자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정치라는 이름을 가진 노름의 허와 실을, 허울 좋은 국회의원 사모님의 말 못할 비화를 나는 기억과 판단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소상히 적어볼 심산이다. 남편을 종교로 알고 살아가는 아내들의 위기를 말하는 내용이 될지도 모른다. 우선 나는 지나온 삶의 도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 글을 강행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라도 어렵지만 끝까지 작업을 계속할 참이다. 1장. 칠남매의 둘째 딸. 나는 아버지 용영원 씨와 어머니 이 양순 씨를 부모로 하여 칠남매 중 둘째 딸로 세상에 태어났다. 1937년 6월 26일 생이고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구은리다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온 것은 내가 세살 때였다. 그러니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내가 태어난 집이 쌀이 문이 있고 전형적인 농가였다는 것과 그 문을 나서면 논이 펼쳐져 있었던 모습이. 어렴풋하게 떠오를 뿐이다. 가을이 되면 벼 이삭들이 황금 물결로 출렁거렸다. 나는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고 동네 어귀를 맴돌고는 했었다. 집 앞에 끝없이 펼쳐진 논들 중에 우리 것은 없었다. 농촌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변변한 땅대기가 없었기에 아버지는 일찌감치 장사길로 나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서울로 온 우리 가족은 일본 사람이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회기동의 적산 가옥에 세 들어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사서 청량 1동으로 이사를 갔다. 나는 이 청량리 집에서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속상에서 부속품을 받아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파는 일을 하셨다. 장사길로 나섰던 아버지의 미래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풀려나갔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어서도 처음에는 대구, 부산 등지로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를 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종로3가에 단성사 근처에 가게를 마련하고 자동차 부속상을 자영하게 되었다. 그런 대로 기반을 잡기까지 적잖은 고생을 했다. 비단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해방을 전후한 우리나라 경제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형편이 말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안정시키기까지는 고초가 남달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가족들은 굶지는 않고 살았다. 농촌에서는 촉은 목피로 구차한 생명을 연명하는 예가 많았고 밥은 커녕 죽이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감지덕지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조를 삼고 사신 분이다. 대쪽 같은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것이 지나쳐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했다. 그러나 남다른 책임감과 자립심 같은 것을 생각하면 존경하게 된다. 어머니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제1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온 천상 한국의 전형적인 여인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내가 청량리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온 서울을 뒤덮었던 만세 소리와 태극기의 물결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해방은 국가적으로 근세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조국당에는 해방과 더불어 거대한 변혁과 거센 격동의 사건들이 터진 봇물처럼 밀어닥쳤다. 그러나 국민학교 저학년 여학생인 나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것은 학교에서 일본 말로 공부를 하지 않게 된것 정도가 아니었을까. 해방 그 자체가 민족적 자존을 성취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경사였다는 것은 조금 더 철이 들어서야 알았다. 국민학교 시절에 내 성적은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중간은 넘는 비교적 우수한 쪽에 속했다. 나는 학과 중에서 국어 과목을 좋아했고 체육점수는 월등하게 뛰어났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렇다고 결코 선모순 같은 왈가닥은 아니었다. 여성다운 섬세한 정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다. 나는 크게 병치레를 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마침내 국민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중학교에 진학할 것인지의 여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알아오도록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집 형편이 내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때를 쓸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중학교에 보내줄 수 있어? 어머니는 내 말에 가타부타 말씀은 하지 않은 채 한숨부터 쉬었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안 보내줄 거야? 마음 같아서야 중학 아니라 대학까지라도 시켜주고 싶지. 그러나. 네 밑으로 동생들이 몇이냐. 우리는 너희 모두를 상급학회에 보내줄 형편이 못된다. 나도 그런 사정은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중학교 진학을 순순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조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시키기 위해 말했다. 나 중학교에 가고 말 거야. 너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보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진학 문제를 말씀드린 결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중학교를 진학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내가 최초로 받은 충격이었다. 나는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진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의 딸은 입시 준비를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진행시켜 나갔다. 나는 용돈을 아껴 저축에 두었던 돈으로 입학 원서대를 냈고 성신여중에 시험을 쳤다.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없는 돈이 나올 리가 없었다. 나는 입학금 납부 기일이 다가오자 안절부절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 결과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분에게 사정해 보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뵙게 되자.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친구는 사람 좋은 미소를 떠올리며 물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용기를 내어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것과 입학금 납부 기일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저는 중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입학금만 내주시면 고학을 해서라도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은혜는 나중에 꼭 갚겠어요. 나의 당돌한 말을 들은 아버지 친구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여자이지만 네 생각이 기특하다. 크게 될 소지가 있어요. 입학금만 내주면, 고학이라도 하겠다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보자꾸나. 저희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오냐? 알았다. 아버지 친구분은 우선 입학금 납부 기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대납해 주셨다. 그런 다음, 그는 나의 입장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도와줄 방법을 의논한 모양이었다. 아버지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화제의 인물로 부각되었다. 정작 아버지만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시간만 되면 눈치를 살피고는 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정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런 일이 끝까지 비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되어 들어오셨다. 나는 아버지 앞에 불려갔다. 집안 망신을 시키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았다. 나의 가슴은 마구 쿵쿵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단 말이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됐다. 얘기 다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잘못은 부모 노릇을 못한 나에게 있어. 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콧등이 찡해져 절여왔다. 아버지의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이 나의 갈등과 원망을 모두 사겨줬다. 아버지가 결연하게 말했다. 장하다. 여자라도 너 정도 되면 우리 식구가 다굶는 한이 있더라도 가르쳐야지.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내가 낙담하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면 나의 학력은 국졸로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기에 나에게 길이 열린 것이었다. 아버지 친구 중에 염상조 씨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다. 지금은 영어회화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는 그 능력을 활용하여 미군 부대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염상조 씨는 부인과 사별한 다음 독신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감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스라의 자식이 딸린 것도 아니었는데 한사코 재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다소 별나다면 별난 순정파였다는 생각이 그분을 추억할 때 함께 떠오른다.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얘기들이 아버지 친구분들 사이에 퍼졌을 때 염상조 씨가. 후원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분의 덕분에 고학을 하지 않아도 됐고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염상조 씨는 나에게 교복과 학용품 일체를 사주었다. 송구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에게 그분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했다. 나 혼자 쓰기에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는 나를 수양딸로 삼았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친부모 못지않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다. 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 친구분들과 염상조 씨 덕분이었다. 나는 많은 기대와 흥분을 안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실상 나의 중학교 시절은 6.25로 인하여 엉망이 되고 말았다. 전쟁 발발과 피난, 환도와 계약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중학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었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에는 같은 계열인 성신 여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웅변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 문교부 주체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웅변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주최의 웅변대회 등을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었다.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장 생활에 임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나에게 문학적인 소양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신기하게 여겨지는 점이었다. 웅변대회뿐만 아니라 백일장에서도 나는 맡아놓고 입상을 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나는 국문과를 선택하여 문학의 꿈을 펼쳐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 당시에도 남녀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소위 연애편지라는 것이 많이 오고 갔다. 나는 친구들의 연애편지를 도맡아서 대필해 주었다. 간간히 시를 지어넣거나 그 나이 또래의 남녀가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센티멘탈한 문장을 섞어서 완성하는 편지는 인기가 대단했다. 또한 편지 대필을 통해서 이성 교제의 대체 경험까지 하게 되니 그것도 기분이 괜찮았다. 그러는 한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성신여고의 대대장으로 활동했었다. 당시에는 학도호국단이라는 것이 있었으며 서울의 전체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유난히 많았다. 그럴 때면 가죽 협대를 메고 눈이 부시도록 하얀 줄에 매달린 호각을 불면서 가두행렬의 앞줄에 서서 성신인들을 리드하며 포부도 당당하게 행사에 참여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 대표로 서울 운동장에서 개최된 휴전 반대 걸기 대회에서도 혈설을 썼다. 성신여고 대대장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린 모양이었다. 그래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남학생들이 나를 보겠다고 아우성이었다. 학교로 편지를 보내 봐야 선생님에 의해서 몰수될 것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듯 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극성파 남학생까지 있었다. 그 무렵에는 대부분 전차로 통학을 했다. 그러나 나는 청량리에서 도남동까지 걸어서 등하교를 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복잡한 차 안에서 시달리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을 가르면서 홍릉을 지나 개울을 건너고 능이 있는 산의 고개를 넘으면 도남동이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진 남학생 중에 몇몇은 좀더 대담하게 학교와 집 사이의 골목이나 인적이 뜸한 후미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근을 해오기도 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연애편지 대필 부탁을 받으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오는 편지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을 해주지 않았다. 직접 접근해 오는 학생들에게도 역시 단호하게 대했다. 나는 결코 호락호락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도도하다고 할 만큼 추상 같은 의지와 단아하고 정결한 품행을 유지하려 애썼다. 추억의 앨범을 넘길 때면 누구나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머물러 있는 앨범을 들추노라면 어느새 빙글에 웃곤한다. 그때로 되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고 시절의 나를 꽃에 비교한다면 장미와 같았다고 할까. 그러나 정작 나는 목련을 어떤 꽃보다도 사랑했다. 화사하고 우아한 목련 같은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도 했었다. 칠남매의 둘째 딸인 나의 꽃많은 여고시절은 꿈결처럼 지나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련함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목련은 비바람에 지고 나는 대학 입학 원서를 쓰기 직전까지도 전공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 대학은 일찌감치 이화여자대학교로 정해 놓았지만 문학을 선택할 것인지 법학을 전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서 종채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나는 고민을 염상조 아버지께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말을 경청한 다음 진지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학문적으로 전공하면 다소 용이하게 문학적 성취를 도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자기 노력에 따라 소설가가 될수 있고 시인도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본다. 실제 문학은 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도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삶 속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네가 작가가 되려고 한다면 꼭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학은 다르다. 법조인이 되려면 그것을 전공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 아니겠니? 그의 말이 계속되었다. 나는 너를 지켜보면서 정의감이 강하고 의협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검사나 여성 변호사가 되어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네 적성에 맞는다고 여겨진다. 나는 네가 법정 대역쪽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는 염상조 아버지의 충고를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 나의 의협심과 정의감이 조금은 남달랐다. 불우하거나 공경에 빠진 하고 또는 이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 된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1956년의 일이다. 등록금은 염상주 아버지가 내주셨다. 그는 대학생 차림의 옷도 사주었다. 나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세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하면 되는게야. 지금의 내 키는,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자랐다. 교복을 벗고 염상주 아버지가 사주신 옷을 입으니 내가 보아도 숙녀티가 완연했다. 나는 어엿한 숙녀로서 부푼 꿈을 안고 입학식을 맞이했다. 김활란 박사는 신입생들에게 진리탐구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격 도야에 힘쓰라는 요지에 훈화를 한다. 당시의 캠퍼스는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잘 가꾸어져 있지 않았다. 비가 오면 길이 모자리를 하기 위해 서레질해 놓은 논처럼 죽탕이 되었다. 장화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최대 요람으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개나리가 만개했던 캠퍼스는 어느새 라일락의 그윽한 향내음으로 뒤덮였다. 맑게 개인 하늘로부터 청량한 훈양이 내리는 5월, 그 5월의 축제는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옥바위에 떨어지는 구슬 소리 같은 웃음이 까르르 까르르 넘쳐났다. 나는 젊음의 낭만을 유감 없이 만끽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낙오되지 않기를 빌어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넉넉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극성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나는 염상주 아버지가 급서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그것은 청천의 날벼락이었다. 결코 이승을 하직하기엔 나이가 많지 않은 50대에 그는 홀연히 세상을 버린 것이었다. 잘 익은 과일은 먼저 떨어진다고 한다. 나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는 잘 익은 과일처럼 완숙한 인간이었다. 그가 아니면 니라서 친구의 딸을 자신의 딸로 받아들여 학비를 대어주었겠는가? 그는 나에게 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해주었으며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로 넉넉하게 아껴주었다. 염상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쏟아준 나의 후견인과 작별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사이에 둔 채로 이별하고 말았다. 처자가 없는 그의 쓸쓸한 상청을 지키며 나는 단장의 울음을 토했다. 그의 장례는 미군 부대 사람들에 의해 주관되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나 또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도와준 경우에는 가급적 무심하게 흘려버리거나 이내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꼭 보답을 하려 애썼다. 은혜를 모른다면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라면 가치관이다. 그러나 염상조 아버지에게만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건만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 천신 망고에 여러 산을 넘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을 때 염상조 아버지가 그럴 수 없이 간절하게 떠올랐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목이 메이곤했다. 살아 계셨으면 친아버지와 다름 없이 모셨을 텐데 호사는커녕 나는 그분에게 작은 넥타이 하나도 선물해드리지 못했잖은가? 그가 내리에 떠오를 때면 가시가 걸린 것처럼 목이 답답해지곤 한다.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이런 것일까?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나는 그의 가을을 우울하게 보냈다.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 곧잘 잠겨들고는 했다. 겨울 방학에는 주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와 사르트르를 읽으면서 보냈다. 법학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다. 2학년 1학기에 개강이 되었을 때 다소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염상주 아버지가 나에게 여성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일찌감치 고시 준비를 시작하자 싶어 책들을 사들였다. 그 무렵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전보다 늦어지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고는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동차 보석상의 가게 문을 닫아 버린 것이었다. 쉽게 말해 사업이 망한 것이다. 거액의 사기를 당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아버지는 설상가상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재산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졌으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이미 나의 언니는 출가를 한 후였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했지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사신 분이었다. 집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입장이었다. 나는 억지 초년격으로 2학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버텼지만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휴학을 했다. 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 샀던 책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깊숙이 처박아 두어야만 했다. 고시보다 더 다급한 것이 학업을 계속하는 일이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은 우리 식구들을 굶기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직장을 구해 식구들의 호구지책을 삼고 돈을 모아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까지의 나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크게 아쉬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왔었다. 목년처럼 화사하게 나의 꿈을 펼치리라는 구김살 없는 여대생이었다. 바람이 한번 불자 목년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갔다. 목련에게는 풍진의 거셈을 한탄하고 있을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진주를 위하여 겨우 대학 2학년 과정을 마치고 거리로 나선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장이란 없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취직 부탁을 해보았지만 막상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여자에게는 취업의 문이 좁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아침 밥만 먹으면 일단 밖으로 나갔다. 한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에 그냥 있기도 답답했고, 가만히 있으면 취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지향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나는 이대로 나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에 불탔지만 막상 총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타기만큼이나 어렵고 요원했다. 그런 어느 날 서울신문사에서 기자를 공개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한가닥 기대를 품고 원서를 구하려고 신문사를 찾아갔는데, 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나는 능력 위주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절만 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벽을 뛰어넘어 버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신문사의 사장을 만나 단판을 지어볼 것을 결심했다. 나는 김알란 박사의 편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짓말을 시키고서야 사장실로 안내되었다. 사장이 나에게 물었다. 학생이 김알란 박사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김말남 박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라도 시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기에 용서를 빕니다. 사장은 사무적인 투로 말했다. 무엇 뭐 때문에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나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저는 이화여대 법정대학을 다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한 사람입니다. 직장을 구해야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대학 중퇴의 학력으로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나는 간곡히 말했다. 이 신문사에서 기자를 뽑는 데에도 대학 졸업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더군요. 저는 비록 중퇴를 했지만 졸업생 못지않게 실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험만 보게 해준다면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해도 미련은 없습니다. 이번 기자 채용 시험에 응시만 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나의 말을 다 듣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이라고 해서 회사의 방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오. 어려운 줄 아니까 청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해진 사규를 무시한다면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정은 딱 하지만 어쩔 수 없군요. 사회는 이렇게 냉정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왔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본 서울의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보지 않아도 털어야 먼지 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대생으로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리 탐구에만 열중하면 되었던 내가 버스표 한장살 돈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여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집이 있는 청량리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았다. 동대문을 막 지나칠 무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이내 지나갈 듯이 후두둑 뿌렸다. 그러나 빗방울은 곧 장대처럼 굵어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쏟아부었다. 기왕에 옷은 젖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피했다가 갈 생각을 단념하고 빗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나는 그 비를 쫄딱 다 맞으며 집까지 왔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이 암담했던 당시의 절망이 빗줄기 사이로 아련하게 떠오르며 나를 비감에 잠기도록 한다. 나의 바로 아래 남동생 순식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다. 동생조차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휴학을 하고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 배달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나의 학업 중단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동생의 휴학이었다. 어떻게 하든 1년 후에는 나도 동생도 복학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희망은 절벽이었다. 나는 이렇게 피가 마르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서야 가까스로 육군본부 심리정감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스튜디오에서는 대이북의 소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나는 방공과 통일의 길 북한의 실상 등을 알리는 내용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의 수입으로 우리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살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었다. 아버지의 약값을 하고도 남는 돈은 적은 아마 저축할 수가 있었다. 나는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결심을 굽힐 수가 없었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 취직을 하지 못하고 헤맨 것이 뼈에 사무쳐서라도 대학은 꼭 졸업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휴학하고 있는 동생도 복학시켜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는 가정의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 순식이는 신문 배달 일을 계속했다. 대학생이던 나도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고등학교를 다니다 휴학한 어린 학생에게 신문 배달 이외의 일거리가 있을 리 없었다. 50년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다. 사람을 고용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았다. 여름에는 그래도 좀덜 했다. 그러나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 고이 잠든 철모르는 동생을 깨워서 새벽부터 거리로 내몰아야 될 때에는 가슴이 도려나가는 듯 했다.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일을 해도 그 수입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었다. 그마저도 이리저리 뜯기고 집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짓고리만 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도록 하고 싶었지만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의지와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써 모른 척했다. 동생 순식이는 이름처럼 순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식구들은 그를 순동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 뒤에 보다 강해졌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학업까지 중단하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누워있는 동안에 여자라도 가르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네가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으니 이만큼 우리를 돌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난 상처는 잊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하시다 보면 모든 것이 잘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오냐, 나도 그럴 생각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인심을 잃지 않았다. 신용을 두텁게 쌓은 것이 재기에 미천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로부터 협조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친구에게 자금을 융통해서 작은 규모지만 다시 가게를 열었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누워있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한 것만도 천만 다행이었다. 나는 신학기를 앞두고 직장을 그만둔 다음 법정대학에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내가 법정대학을 지원했던 것은 여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박해받거나 유린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한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고시에 전념해도 좋을 만큼 우리의 가정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내 학비를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고시 준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고시를 볼수 없다면 구태여 법정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는 셈이다.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나자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문학이냐 법학이냐를 두고 고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마음을 바꿔 소설가가 될 결심을 했다. 소설가가 될 생각을 하자 대학의 전공 과목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국문학과로 전과하기로 결정하고 학교도 이화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로 옮겼다. 이화대학교는 교칙이 엄격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반면 경희대학교는 다소 용통성이 있었다. 출근하여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직장 상사의 양해를 얻어 학교 강의를 듣는 데 따른 어려움이 그리 많지 않았다. 동생 순식이도 고등학교에 복학했다. 우리 집에는 불안전 하나마 평온이 찾아왔다. 이때의 시련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간간히 느낀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일찍의 좌절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투지를 기를 수 있었기에 그 이후는 웬만한 어려움에 처해도 당황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를 수가 있었다. 나는 1년 동안 직장에 나가면서 동시에 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계속했다. 나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던 상사와 동료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다. 나는 두 가지를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없었다. 흔한 데이트 한번 해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더러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럴 때면 나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한가하지가 않았다. 아니 그런 호사를 부리다가는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방만해질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나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두고 있었다. 나는 졸업반이 되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아무래도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 소설 습작을 해보기는 커녕 보고 싶은 책을 제대로 읽을 여유도 없었다. 이러다가는 글한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될 판이었다. 마지막 학년에 1학기 등록은 마쳤고 남은 한 번의 등록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간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지막 등록금과 내 용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량했다. 나는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시간들을 소설 습작의 기회로 활용했다. 졸업하기 전에 문예지 추천이나 일간신문 신춘문의 관문을 통과하자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고등학교 시절 101장에서 여러 번 장원을 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소설을 써보려고 하자 단한 문장도 쉽게 쓸 수가 없었다. 원고지를 앞에 놓고 만년필을 잡으면 그만 앞뒤가 꽉 막혀버리는 것이었다. 만년필이 원고지 위에서 막힘없이 물 흐르듯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누에가 섭에서 집을 짓는 장면을 연상했다. 막 잠을 자고 섭에 올릴 때가 된 누에의 배는 투명한 섬유질로 가득 차 있다. 미처 섭에 올리는 것이 늦어지면 누에는 아무 곳에나 그 섬유질을 뽑아내어 고치를 짓는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고치의 외형이 거의 다 모양을 갖추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나는 생각했다. 누예가 고치를 짓듯 그렇게 거침없이 술술 문장을 뽑아내어 하나의 글을 완성시킬 수는 없을까. 누예가 술술술 시를 뽑아내는 것은 뽕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했다. 누에는 자신의 몸에 몇백배 이르는 뽕을 갈아먹으면서 뱃속에 명주씨를 예비해 두었던 것이다. 내가 만년필을 들었을 때 막힘없이 원고지 위를 달리기 위해서는 누에의 뽕에 해당하는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쓰는 일보다 먼저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들을 섭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권의 책을 읽지 않고 작가가 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밀밭에 가서 맥주를 찾는 격이요. 떡이 되기도 전에 김치국부터 마시는 식이었다. 나는 만권의 책을 독파하기는커녕 그러고 보니 백권의 책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나로서는 약간의 재능만을 믿고 소설가가 된다는 것이 가당차는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소설가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독서를 하고 틈틈이 습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글을 발표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전을 펴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사실 세계 명작과 우리나라의 여러 작품들을 두루 섭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물리가 터지고 구성력과 여러 소재들을 하나의 주제로 형상화시키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터였다.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치열한 작가 의식의 여과를 통해 문학 형태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많은 노동력과 여러 문장들의 조합을 거쳐 완성되는 소설과는 달리 시는 함축시키고 상징화하는 문학적 재능이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소설 쓰는 작업을 미루는 대신 시 습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온 밤을 지새우고 까만 어둠이 물러나면서 창가에 여명의 빛이 어리는 아침이 와도 시한 편을 완성시킬 수 없던 절망감이 지금도 선연하게 감지된다. 극렬하게 분망하고 최선을 다한 투원의 의지를 불살랐지만 나는 결국 시에서도 등단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패배를 맛보았을 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따금 되살아나면서 나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상처가 되어 남아있다. 아마도 삶 전체를 관조해볼 수 있는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약간의 문학적 재능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법학과 문학 사이에서 오래도록 방황하고 갈등을 느꼈지만 결국 그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채 대학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눈앞에 두고 말았다. 종종 걸음치고 좌절하고 나고에서는 안 된다는 무서운 집념을 불태우면서도 맹렬히 몸부림쳤던 순간순간들이 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보석이 되어 가슴에 뜬다. 그 모든 것들은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내가 피를 토하며 얻은 것들이었다. 판세류 조개는 외투막을 찢고 분비물을 내어 탄산 칼슘의 덩어리를 키운다. 그것이 진주다. 그러니까 은빛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진주는 자기 살을 자신이 헤집어서 만든 분비물로 키운 것이다. 나는 비록 대학 재학 중에 고시 합격을 하지 못했고 소설가나 시인이 되지 못했지만 소중한 진주를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나는 비교적 담담한 마음으로 치루다 숙명 속으로. 졸업 시험을 본 직후의 일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내놓았다. 금분이가 왔다 갔다. 기다리다가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주고 가더구나. 금분이는 나와 국민학교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일찍이 결혼하여 벌써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안동에 있는 예비 사단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었다. 안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그들 부부는 그곳의 어느 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나는 금본이가 서울로 친정 나들이를 위해 왔다가 돌아가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가 내준 그녀의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다. 거기에 웬 모르는 군인의 사진 한 장이 같이 들어있다가 딸려 나왔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영원한 나의 친구 인순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여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한없이 부럽다. 고생은 했지만 옛말하며 사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군인의 아내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너무 일찍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 남편 사랑이고 여자의 행복인가 보다고 느낄 때도 많구나. 나는 이 대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지었다. 행복하다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근분이는 그 다음에서야 남모르는 사진의 주인공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인순아, 우리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전방의 모부대에서 중위로 근무하는 아들이 있단다. 바로 사진의 주인공이야.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면서 내가 착실하니 나의 친구들도 착실할 것 같다며 나에게 중매를 부탁하지 뭐겠니? 사실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한다는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인지라 망설이게 되더라. 주인 아주머니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귀찮아서 소개를 해주지 않으려고 발뺌한다고 오해까지 하고 있어서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한 지경이란다. 몰리고 시달리다가 네 생각을 하게 됐어. 너도 어차피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주인 아주머니 아들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 말을 듣자 하니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의협심이 강한 군인이란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소개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처음부터 상대를 잘 알고,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듯 싶어 이렇게 나섰다. 사람의 댐댐이나 계속해서 사귈 것인가의 여부는 네가 직접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한번 부담 없이 만나볼 수는 있지 않겠니? 오늘 중으로 기차를 타고 다시 안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총총히 용꽃만 적어 놓고 가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부간에 연락 줄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관복을 입고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단정해 보였다. 아마 유니폼에서 풍기는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으며 얼굴색은 다소 검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친구로부터 미리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다. 사진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남에게 빠지게 생기지는 않았구나.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가 쓰고 도포 입으면 하인 두고 싶어진다는 말이 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계속하고 싶었다. 기실 얼마 전부터 토플 준비를 해오고 있던 터였다. 엄마, 난 빠른 실일 내에 결혼 안할 거예요. 노처녀로 늙는 것보다 더한 불효는 없다. 서둘 것 없어요.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지. 하긴, 대학을 다니다 1년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하여 졸업을 눈앞에 둔 나로서는 결코 나이가 적다고 할 계제는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22살만 되면 거의가 결혼하던 때였다. 대학을 다닌 사람도 졸업하기가 무섭게 짝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 결혼의 뜻을 두고 있지 않은 내가 주위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당연했다. 금분이는 내가 맞선을 볼 생각이 없다는 편지를 내기도 전에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불문곡직하고 말했다. "예, 먼저번에 말했던 사람이 지금 널 만나기 위해 휴가를 나왔어." 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나 그 사람을 보겠다는 말한적 없는데. 중이 제 머리 깎는다는 말 들어봤니? 글쎄 난 싫어. 만나보고 나서 싫다면 두말 하지 않을게. 해. 보기도 전에 싫다는 것은 너무하다 이에." 예. 내 성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를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까지 온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기나 해라 주인 아주머니가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사정이 이러하니. 무턱대고 싫다고 버틸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가족들도 한번 보기나 하라고 부추겼다. 이렇게 해서 나는 소위 맞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청량리역 근처에 있던 다방이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밝혔다. 권정달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름을 말해주었다. 용인순이에요. 그는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다. 양복에 넥타이까지 동원하여 치장을 했지만 멋있게 보이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을 주었다. 차라리 군복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의 그런 촌스러운 차림이 밉게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졌다. 소박하고 진솔한 인품의 소유자 같았다. 세련미는 없었지만 그에게서는 시골 출신다운 오직 한 면이 엿보였다. 연애 상대가 아닌 남편감으로는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편모스라에 있다는 것과 남동생 둘에 여동생이 하나가 더 있는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도 털어놓았다. 그는 요컨대 호어머니의맛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풋내기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나는 이것저것을 따져 볼 만큼 영악스럽지는 못했다. 호어머니의 맏아들이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성격 형성에도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리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호러머니의 마다들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거절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다.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 나에게 그가 물었다. 다른 약속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때까지도 시간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 일어나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이렇게 말했다. 별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함께 남태평양이라는 영화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화 남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 상영되는 70mm 영화라 하여 당시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터였다. 나도 꼭 가서 보려고 벼르고 있던 영화이기도 했다. 보려고 작정하고 있던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고 권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인지 그가 싫지 않게 느껴져서 따라 나섰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가 크게 싫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다방을 나서기 전에 내가 공부를 지도하고 있던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 거리에는 때아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태평양의 상영관인 대한극장으로 향했다. 영화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70mm 대형 화면에 담긴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풍경만으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명화였다. 그는 헤어지기 전에 나의 집주소를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려주었다.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나였지만, 첫번 만남에서 이미 그에게 반은 마음을 허락한 셈이었다. 그로부터 꼭 일주일 후에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거기에는 그가 나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다는 것과, 성급한 얘기 같지만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성급한 맹세 이전에 사려 깊은 분별로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왔다. 또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에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몇 번의 편지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것은 우선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안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나의 여성도 내 반쪽을 찾는 일을 결코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합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자각도 생겼다. 결혼을 할 것이라면 지금 해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중매를 통해 맞선 보는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권정달 중이 그는 연애 상대로는 별로 끌리는 점이 없었지만 소탈한 모습이나 성격이 평생을 의지할 남편으로 받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편지가 오고 가는 동안, 어느새 나는 권정달 중희와의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알수 없는 숙명 속으로의 첫 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장. 상실의 계절. 상처.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거리는 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들뜬 표정이 어려 있었다. 격동과 순환의 50년대가 가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대망의 60년대. 그 원년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에 내 머릿속은 권중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와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편지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어느 날 그가 보낸 편지에는 휴가를 오게 되었다는 것과 그 휴가 중에 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를 함께 적었다. 나는 이번에 만나면 그가 청혼을 해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쯤 나는 그가 청혼을 해오면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휴가를 나왔다.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맞이했다. 그의 앞으로 앉으며 다탁으로 시선을 주었다. 공초가 수북히 쌓여 있는 제터리가 눈에 들어왔다. 기왕에 허언 알파에야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예상하고 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자 하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단다. 그러면 됐지 무엇을 더 망설이고 따지겠는가?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 의사를 보이자, 그제서야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는 남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죠? 실은 아직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받는 일부터 해야겠군요. 그는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며 당장 나의 부모님들을 찾아뵙겠다고 나섰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당장 찾아뵙는다는 그의 제안을 저지한 후, 내가 먼저 말씀드려 허락을 받은 다음 인사를 드리는 식으로 일을 진행시켜 가자고 수정 제안했다. 나의 의견을 존중하며 내가 결정한대로 따라줄 줄로 알았던 부모님들은 쉽게 우리들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더니, 영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딸이 원하는 일을 어쩌지 못하시고 마지못해 승낙하신 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우선 그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자는 그의 말에 따르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탔다. 기차는 눈 덮인 겨울 들판을 지나갔다. 나는 그의 고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철따라 꽃 피고 새오는 마을. 가을이면 초가 지붕 위에 박덩이가 뒹굴고 있겠지. 지금은 한겨울, 농한기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새끼를 꼬거나 고구마를 구워서 나누어 먹으며 정담을 나누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딴판인 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의 집은 안동읍에 위치해 있었다. 시골이었지만 농촌은 아니었다.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내 친구 금분이가 나를 얼싸안으며 맞이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도 무척 밝았다. 안방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의 식구들은 나를 며느리감으로 주저없이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집에서는 계속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일까? 나를 지금까지 곱게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다고 한번 약속을 했던 권중이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답답하고 우울했다. 나의 개의지 않는 마음처럼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고 새로 맞은 정월도 열흘쯤이 경과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눈은 서울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렸지만 나의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까지 덮어주지는 못했다. 나는 문득 그가 보고 싶었다.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마음에서 일자. 그것은 요온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아마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으로 만났던 이성이었기에 그를 한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자. 자제했던 갈망이 주체하기 벅찬 속도로 나에게 밀려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실 나는 최근 몇년 동안 줄곧 외롭고 벅찬 생활을 해왔다. 삶에서 나고하지 않기 위해 극렬하게 몸부림쳤다. 남자 못지 않은 오기와 강단을 부렸지만 사실은 약한 여자였을 뿐이다. 나도 의지하고 싶은 남자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에게 위안받고 싶고 또한 의지하고 싶었다. 나는 기어이 집을 나서고 말았다.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는 눈길을 힘겹게 헐떡이며 한탄강을 지나갔다. 그러고도 구비를 몇 번이나 돌아서야 나를 어이지리라는 한가진 전방 마을에 내려놓았다. 조소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면회온 여자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 보였다. 나는 권정달 중위를 면회 왔다고 말했다. 조소병은 즉각 연락을 취했지만, 그가 지프차를 타고 모습을 나타낸 것은 40분쯤이 경과됐을 때였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인순씨가 찾아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는 짧은 겨울 해가 서산에 니엇니엇 지고 있는 거리로 나섰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근처에는 머물만한 곳이 없었다. 얼굴을 봤으니 이제 당연히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미 차편이 끊긴 뒤였다. 나는 비로소 여자 혼자서 오기 힘든 먼 길을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려는 듯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떠올렸다. 죽죠.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는 있었지만 전방의 추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발부터 먼저 시려왔다. 그의 웃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제안했다. 민박할 수 있는 집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제 태양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렇지만 눈 때문에 시위가 그다지 어둡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자 눈보라가 일었다. 황량한 벌판에. 눈을 뒤집어쓰고 있는 초가집 한채가 보였다. 권중이는 나를 그 집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그 집에 방두 개를 빌렸다. 전형적인 농가 주택은 노추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꼼짝없이 벌판에서 밤을 새울 판이었다. 집주인은 부랴부랴 불을 지피고 저녁상을 마련해주었다. 나는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끝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났을 때부터 바람이 야행성 동물처럼 표회하기 시작했다. 벌판을 가로지르며 서 있는 전선줄이 마구 울부짖었다. 몸풍지가 거세게 몸부림쳤다. 머리칼이 뻗치며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금세라도 사나운 짐승이 문을 박차고 달려들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도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던 나는 그를 체근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그가 나를 지켜주기만을 바랬을 뿐이었다. 호롱불이 덩달아 마구 너울거렸다. 그는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보다도 더 거센 태풍이 되어 나에게 밀려왔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내가 꿈꿨던 최하은 적어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줄 예상하지 못하고 면회를 온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졸지에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애써 상처받았다는 마음을 떨쳐내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 그에게 면회 갔다 온지한 달쯤 되었을 때 나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비록 애초에 입학했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시련을 의지로 극복하고 기어이 낙오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달이 흐른 3월에 나와 그는 아사원이라는 곳에서 양가 어른들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약혼식을 거행했다. 나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자였지만 순결을 허락하고도 그것을 없었던 일로 여기고 내갈 길을 찾아 나설 만큼 개방적이지 못했다. 순결하지 않은 몸으로 다른 짝을 찾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품어본 일이 없었다. 숙명으로 알고 그를 인생의 반려자로 택하겠다고 고집하는 나에게 부모님들은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마침내 허언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약혼식을 치르게 된 것이었다. 그는 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첫 번째 위기. 나의 약혼자가 된 권중이는 방첩부대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전속되었다. 약혼을 하고 보니 남이 아니라 머지 않은 장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하숙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께 의논을 드렸다. 그 사람을 교육기간 동안 우리 집에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니? 6개월이래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곧 결혼할 사인이 우리 집에 와 있도록 해라. 그러나 식을 올리기 전에는 남의 이목도 있으니 각별히 행동에 조심하거라. 처음에 부모님들은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일단 약혼을 하게 되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미래의 사위를 어려워하면서도 자상하게 대해줬다. 동생들도 그를 잘 따랐다. 나는 그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행여 소홀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가질까 봐.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 얼마간은 그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아침이면 정확하게 부대가 있는 홍릉으로 가고 저녁이면 새길로 빠지지 않고 기가 했다. 자연히 나는 외출했다가도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평일에는 피차간에 긴장하면서도 별일 없이 흘러갔다. 문제는 일요일이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우리집 식구들은 일요일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성당을 간다. 나만 예외였다. 학교 다닐 때는 늘 피로가 누적돼 있었기에 일요일을 에너지 충전의 날로 삼아야 했던 나였다. 그러다가 그가 우리집에 와 있게 되고부터는 그를 혼자 두고 갈수 없어서 또 성당에 가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다시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몰아쳐왔다. 해일을 동반한 태풍을 내 힘으로 저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가슴에 차가운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아무런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약혼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을 더 많이 느껴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배가 남산만 하게 불러오면 이 무슨 창피란 말인가. 그는 결혼을 서두를 생각을 하지 않고 중절 수술을 권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코 눕고 싶지 않았던 어설픈 수술 때 하나 둘셋 마치 의사의 감정 없는 목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던 기구들이 부딪히는 짧고 예리한 파열음 이런 것들이 메스가 되어 나의 심장을 도리는 듯했다. 의사는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몇번더 병원에 들르라고 했지만 얼굴을 들고 다시 찾아갈 수가 없었다. 임신 중절의 휴일증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출산의 기능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신성한 의무가 아닌가. 그러나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회퇴했을 때는 여자라는 것이 못내 저주스러웠다. 일찍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일이 없는 부끄러움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약혼자가 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잘 돌봐주는 섬세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다.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이 그였다.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만 하는가? 그에게 실망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파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곧이어 절망이라고까지 느껴진 사건이 뒤따랐다. 그것은 임신 중절에 따른 휴일증도 채 가라앉지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았던 사고와 더불어서 기습적으로 찾아왔다. 그날도 일요일이었다. 나는 사정도 모르는 가족들이 성당에 같이 가자는 것을 뿌리치고 집에 남아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약혼자는 몸이 성치 않은 나를 버려두고 아침을 먹자마자 외출했다. 혼자 누워있던 내가 어렴풋이 잠이 든 참에 초인종 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벌떡 일어나서 대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이제 국민학교 4학년인 막내 동생 준식의 친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준식이가, 준식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네, 같이 성당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쇠뭉치로 머리를 강타당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나의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우리, 준식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어, 어느 정도야?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어느 병원으로? 청량리 성모병원이에요. 알았다.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대문을 닫아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 성모병원은 3킬로미터쯤 되는 거리에 있었다. 택시가 흔치 않던 때라 뛰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나는 동생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동생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로부터 들은 경위에 따르면 현장에서 절명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다. 동생은 길을 건너다가 대형 트럭에 치였고 바퀴에 두 다리가 끼어서 7미터를 끌려갔던 것이다. 현장에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지만 과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사도 장담하지 못했다. 나는 의사에게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제 동생을 꼭 살려주세요. 담당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좀더 경과를 지켜보십시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의 어린 생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나는 피가 마르는 초조감에 휩싸여 들었다. 동생은 초등부 미사를 보고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바닥을 쳤다. 아 이게 무슨 청천의 날벼락이란 말이냐. <laughs> 불행이 예고 없이 우리 가족에게 닥쳐오자 나는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경을 헤매는 동생을 지켜보며 나는 무력감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두 손을 모두 얻다. 그리고 동생만 소생시켜주면 함께 성당에 다니겠다고 맹세했다. 천주께 어린 영혼의 소생을 간절히 빌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아침에 외출했던 약혼자는 귀가 있을 시간이 지났건만 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날 밤 준식은 거의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악몽의 밤이었다. 그밤 약혼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서 가족이 아닌 타인을 느껴야 했다. 나는 담당 의사의 방을 찾아갔다. 의사는 동생이 의식을 회복했는데도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요? 퀴에 치었던 다리를 아무래도 절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회손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멀쩡하던 다리를 절단당하고 목발을 짓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불고자로 살게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나는 부모님들에게 동생이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이 사실을 알면 부모님들은 충격이 크실 거예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다리는 지금 당장 절단할 수 없으니까 치료의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대로 버티면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다리 전체를 잘라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리를 절단해서 정상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영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의사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여름이었다. 진이겨진 동생의 다리는 한여름이 되어 기승을 부리는 세균의 침입을 견뎌내지 못했다.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맹렬한 속도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검은 물이 붕대 사이로 질질 흘러내렸다. 병원 측에서는 한시바삐 절단을 하든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나는 동생의 다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의사를 찾아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을 막나하여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찾아다녔다.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래 제대로 세수를 해본 일이 없었고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다. 반 미친 여자 행색을 하고 동분서주하며 뛰었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이처럼 처절하게 동생의 불행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약혼자인 그는 병원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다. 동생이 잠든 침대 머리맡에서 설핏설핏 새우잠을 자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그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고는 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 가족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그에게 나는 조금씩 절망해 가고 있었다.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을 얻은 것은 명동성당에 있던 병원에서였다. 지금은 명동성당에서 운영하던 그 병원이 없어졌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의 혜택을 베풀었던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외과 담당 의사는 시종 인자한 미소를 얼굴에 띄면서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말했다. 일단 환자를 보고 나서 얘기를 계속 합시다. 동생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함께 온 의사는 세밀히 동생의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진찰했다. 보통 이런 상태면 절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귀가 번쩍 트였다. 정말이세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우선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모든 의사들로부터 비관적인 말만 듣다가 최초로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자 나는 북받치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복도로 뛰어나가 벽에 얼굴을 기대고 흐느꼈다. 간호 수녀님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부모도 못하는 헌신적인 간호를 하는 것을 보시고 천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여린 어머니가 동생의 참혹한 상처를 보고 상심할 것이 걱정되어 나는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만려했다. 동생도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만 옆에 있도록 했다. 자연 내가 동생의 간호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명동성당 병원의 의사가 동생의 치료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기가 마련되었다. 훼손된 다리에 엉덩이 살을 떼어서 이식시키는 수술이 진행됐다. 이식수술은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식하기가 무섭게 썩어 내리는 것이었다. 살점이 흐물거려 피고름이 생기면 그 피고름을 제거시킨 다음 다시 이식수술을 했다. 엉덩이 살뿐 아니라 넓적다리, 뱃살까지 떼어낸 동생의 몸뚱이는 마치 껍질을 벗겨낸 소나무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된 것이 천우신조였다. 동생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천주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약혼자가 병원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렇게 동생과 나와 의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무렵이었다. 동생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던 나는 그의 출연에 엉거주춤 일어섰다. 나는 그가 바빠서 찾아올 여가가 없었다고 할줄 알았다. 늦었지만 누워있는 동생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쾌차를 비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하면서 그러나 그는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꽉 담은 그의 입과 굳은 얼굴에는 화를 억지로 참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화를 낼 사람은 정작 난데 이건 또 무슨 적반하장인가. 그가 말없이 돌아섰다. 문이 쾅 소리가 나며 닫혔을 때, 나의 가슴에서도 쾅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온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도저히 다시 동생에게 밥을 떠막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미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동생이 입원한 지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얼굴을 내밀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화만 내고 사라진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의지하려 작정하고 선택한 남편감이었단 말인가.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여행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와서 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병원에 와서 뭐 때문에 화를 내고 간 거예요? 그는 나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했다. 내 서슬에 기가 꺾였는지 나를 피해 안방으로 건너갔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집에는 다른 식구들이 없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불운이 일요일에 일어나는지 모를 일이었다. 뒤따라간 나는 다시 항의를 했다. 무엇 뭐 때문이었는지 말해보세요. 그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당신은 약혼을 했으면 나의 아내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동생에게만 가있고, 나에게는 통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요즘 들어 반찬이 엉망이란 말이야. 그걸 알고 있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에게 정신이 팔려 자기의 반찬에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것이 화를 낸 이유였던 것이다. 사경을 헤매온 장래의 처남은 죽든지 말든지 들여다보지도 않을 만큼 몰인정하면서 이 경황 없는 판에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낼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남편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절망이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우리 헤어져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은 결코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시키고 병원으로 내몰았을 때, 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모습 한번 나타내지 않았을 때마다 조금씩 절망해 왔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를 인생의 반려자로 택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든 것이었다.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더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말다 했소? 헤어지자는 말을 함부로 할 만큼 경솔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는 대뜸 노쇠로 만들어진 제터리를 집어들더니 그것을 나를 향해 던졌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제터리는 아슬아슬하게 나를 비켜 봉창문에 가서 명중했다. 문살이 부서지고 제터리는 대적마루 위로 굴러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 사람이 내가 유학 가는 것까지 포기하며 남편으로 삼으려던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그와 도저히 일생을 같이 할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약혼을 했으니 파혼도 그에게 통과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동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다. 그의 어머니가 상경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다방으로 나갔다. 그는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았다. 내네 사람이 자리를 함께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 편에 서서 말했다. 약혼을 했으면 장차 남편이 될 하늘 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녀는 다음으로 나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식구나 다름 없어요.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만 병원에 있게하여 얼굴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나의 형색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약혼만 했을 뿐인 나를 자기네 식구로 치부하여 감싼다는 것은 상식 밖에 언어 도단이었다. 시어머니 깜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나는 가급적이면 빨리 그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약혼식 때 받았던 반지를 뽑아서 내밀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살폈다. 결코 허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녀는 느닷없이 허허허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기 아들을 흘낏 바라보고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하긴 우리 애가 나이는 들었지만 철이 덜났어. 이번 일로 몹시 실망한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다 잃을 테니 파혼하자는 말은 그만해요, 응? 그녀는 시종 너터로 숨으로 얼버무렸다. 나의 부모님들도 파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고민을 거듭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위기였다. 지난 일이지만 이때 그와 헤어졌다면 30년을 부부로 살다가 이혼당하는 불행만은 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때 끝내 헤어지지 못했다. 며칠 후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뜻을 비추자, 나도 아무리 동생 때문에 정신이 없기로서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눈치 보며 기죽어 생활하던 그에게 좀 지나치게 소홀히 대했다는 자책감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이미 여자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보니 그가 진심으로 니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부서진 꿈. 우리는 1962년 10월 19일, 종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그와 이혼한 것이 92년 3월이니까 우리는 30년 동안을 부부로 살았다. 호적에는 64년 10월 19일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 호적상으로는 28년 동안 부부였던 셈이다. 우리 결혼식의 주례는 당시의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해주셨다. 그는 우리에게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었다. 아직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의 육사 동기생들이 하객으로 많이 참여했던 기억도 난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우리 부부는 곧바로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소요산 쪽으로 가주시오. 그곳이 우리들의 신혼 여행지였다. 그는 식을 올리기 전에 나에게 어느 곳으로 신혼 여행을 갔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은 고사하고 어느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는 통고도 해준 일이 없었다. 겨우 소요산이 목적지였단 말인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 택시기사가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말했다. 소요산은 볼 곳이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양온천으로 차를 돌리시죠. 특별히 싸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그것을 묵살했다. 택시는 소유산의 산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는 어느 여인숙 앞에서 멈추었다. 그것은 말이 좋아 여인숙이지 판자로 지어진 가건물이었다. 이런 우중충하고 허름한 싸구려 여인숙에서 신혼의 첫밤을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나마도 묵을 수 있는 곳은 그집 하나밖에 없었다. 단꿈을 꾸어야 할 첫날밤을 누추한 이부자리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만 안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오자 단풍이 물들어 있는 소유산이 나를 맞아주었다. 여기저기에서 사진 몇 장을 찍는 것으로 명목상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하루 만에 귀로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가 택시를 멈추게 한 곳은 홍릉의 한 주택가 골목 입구였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그는 어느 대문 앞에 멈춰섰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될 집이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 우리가 맞선 볼 무렵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던 친구 금분이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면 서울에 집을 사준다는 말을 넌지시 전했었다. 결혼식 직전에 그는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며 그곳으로 옮겨갔다. 머지않아 부부가 될 사이라면 나에게도 어떤 집을 어디에다 산 것인지. 사전에 가르쳐 줄 수도 있으련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섭섭하기는 했지만 곧 결혼식을 올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 알게 되리라 싶어 궁금증을 참았었다. 이 집을 사느라고 그랬었구나. 지은지 오래된 한옥은 호화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낡았고 우중충한 느낌을 주었지만 페인트 칠을 하고 손을 보면 그런대로 아담한 보금자리가 될 것도 같았다. 이 정도도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는 안채가 아니라 골목과 맞닿아 있는 문간방 앞으로 갔다. 그 방문 앞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가 방을 향해 불렀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너희들 오는구나. 시집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며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설명 없이도 우리가 살 곳이 이집 전체가 아니라 이 집의 문간방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단칸 새 빵을 얻어놓다 보니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처음부터 형편이 그렇게 안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가난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파혼을 했을 나는 아니었다. 인생의 동반자로 나를 선택하면서 속이고라도 결혼만 하고 나면 제까짓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니, 당장 되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은 좁은 단칸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잔 다음,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타고 안동으로 돌아갔다. 배웅을 하고 광장으로 나오는데, 가을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울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자제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하늘이 울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홍릉의 새 빵으로 돌아오니 밥해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들이 고스란히 쌓인 채로 나를 맞이했다.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해서 나무로 된 사과 상자에 주섬주섬 쌓아 놓았다. 밥그릇 몇 개와 수저 몇 벌. 그것이 우리들 살림의 전부였다. 밥을 하려고 보니 쌀이 겨우 한 줌밖에 되지 않았다. 새끼줄에 매달려 있는 연탄도 달랑 한장 뿐이어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연탄부터 사와야 할 판이었다. 모든 것이 어설펐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낙담하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체념을 하고 나자 속만 끓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일을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탄 스무 장을 사서 처마 끝에 쌓아놓고 쌀한 마를 사왔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토요일이 되었다. 일찍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 영화 구경이나 같이 갑시다. 한가롭게 영화 구경을 다닐 형편이 아니었으나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황송했다. 억지로라도 행복한 척 하다 보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니 여겨져서 남편을 따라 나섰다. 전차를 타고 동대문을 통과할 무렵이었다. 후두둑 빗방울이 차창가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말했다. 어머,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쌓아놓은 연탄이 못쓰게 될 거예요. 영화 구경 다음에 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는 태평스럽게 말했다. 처마 밑에 쌓아놓았으니 적기는 하겠지만 곧 마를 거야. 못쓰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기왕에 나온 거니 구경을 하고 돌아갑시다. 그는 기어코 우겨서 단성사로 나를 끌고 갔다.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화의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연탄 떠내려가는 것만이 어린거릴 뿐이었다. 혹시 비가 그쳤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 그쳐 있기는커녕 때 아닌 가을 비가. 장마비처럼 퍼붓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마당이 온통 탄광촌처럼 변해 있었다. 비가 들이치니까 쌓아놓은 연탄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연탄 못 쓰게 된 것은 둘째치고 마당을 검은 물로 도색해 놓았으니 집주인 볼라치 없었다. 집주인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비를 흠뻑 맞아가며 빗자루로 몇 시간을 쓰었지만 연탄 스무 장으로 분탕질된 마당은 여전히 검기만 했다.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집주인의 얼굴은 사납게 일그러졌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생 처음 해보는 새빵사리의 서러움이었다. 해가 바뀌었을 때 막내 시동생이 서울로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상경했다. 사전에 의논이 없었기에 나는 당황한 가운데 시동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방은 물론 하나뿐이었다. 단칸방에 끼어 피자간에 불편한 잠을 자는 동안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막내 시동생이 용산고등학교 시험을 보던 무렵은 서울에 매서운 환파가 몰려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새벽 밥을 지어 먹고 나자 남편은 출근을 했다. 내가 시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따라갔다. 이날따라 동장군의 위용은 맹렬하기만 했다. 외투로 중무장했지만 발끝이 시려오는가 싶더니 한기가 온몸 전체로 퍼졌다. 나는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면서 시동생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고등학생이 된 막내 시동생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몇달 후에는 군 복무를 마친 남편의 바로 밑 동생이 대학에 복학을 하기 위해 나타났다. 남의 집 맏며느리가 되어 시동생들 돌보는 것을 싫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마침 옆방에 새들었던 사람이 방을 비웠기에 그것을 얻어서 두 시동생들이 함께 쓸수 있도록 했다. 남편은 보안부대 교육이 끝나자 방첩대 교관으로 서울 근무를 계속했다. 당시 그의 월급은 4천원이었다. 그중에서 2천원은 결혼할 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떼고 그 절반인 2천원을 살림하라고 갖다 주었다. 2천원으로는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도 모자라는 액수였다. 시동생들 밥해주고 빨래해 주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공색한 살림에 용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난감한 일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넉넉히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번 후하게 했다가는 우리 식구 모두가 굶어야 할 판이니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시동생들을 대할 때마다 겁부터 났다. 있으면서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면서도 공연이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시동생들 대하기가 민망하고 가슴이 저렸다. 장사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집주인은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첫 새벽에는 고이 잠들어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나가서 유난히 삐걱거리며 잘 여닫히지 않는 주인집 부엌 문을 양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려서 열고는 했다. 겨울이면 씻어 놓은 쌀이나 미리 준비해 놓은 반찬이 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집 부엌 한쪽에 둔 것을 꺼내야 했으므로. 새벽마다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워도 도마질 소리나 그릇 부시는 덜거덕 소리는 새벽의 고요함을 깨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침이 돌아오는 것이 싫었다. 매번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다행인 것은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반찬투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쌀이 드문드문 섞인 보리밥을 남편과 시동생들은 그리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배탈이 잘 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실은 임신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얼마지 않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나의 임신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아이가 행복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나는 회임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섰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는 석달 만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집주인의 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쓰는데 그는 나의 그런 공을 너무도 간단히 무너뜨리고는 했다. 가령 그는 어쩌다 한번 일찍 귀가할 뿐이고 대개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통금 직전에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이 시간은 집주인들이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서 씻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나타났다. 문 열어 문. 잠시만 어리대다 보면 그가 여지없이 대문을 걷어 찼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나타난 날은 쉽게 잠을 차지도 않았다. 장롱을 발길로 걷어 차며 모질게 뱉어냈다. 야, 이걸 혼수라고 해온 거야? 어? 당시 나는 월부로 라디오를 한대산 적이 있었다.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서 적소에 유배된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라디오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골이었다. 지금의 컬러 텔레비전을 사는 것보다도 더 힘겹게 마련한 것이었다. 아직 월부금도 다 내지 못한 그 라디오를 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나가 처분해버린 일까지 있었다. 가난한 처지에서 어렵게 장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라디오 한 대가 크게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 것을 팔아서라도 쓸 돈을 마련해야 할 만큼,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다급하게 만들었는지, 나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는 전우 사정을 밝히는 대신,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옆엔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벽을 내쳤다. 엉성하게 지어진 집의 벽은 주먹질 한 방에 구멍이 뻥 뚫렸다. 나는 눈물로 범벅이된 몸을 애써 가누고 신문지로 구멍을 틀어막았다. 그런 날이면 추위가 뼈에 사무쳤다. 눈물이 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라디오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커플이 우리 말고도 또 있을까? 한 번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방문 앞에 쌀 한말과 과일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꾸러미 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금분이가 다녀가면서 놓고 간 편지였다. 금분이는 네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놓았다. 우리는 금분이의 소개로 결혼을 한 만큼 중신의 비로서 자책이 들만도 할 것이다. 나는 금분이가 원망스럽다기보다 친한 친구에게 보여서는 안될 취부를 들킨 수치심이 더 컸다. 여고 시절에는 대대장으로서 친구들이 우러러 봤었다. 이상도 결코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은 높았던 나였다. 그런 내가 단칸 새빵에서 악전 고투를 하며 숨어 살아야 하니 내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나는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일체 발길을 끊었다. 또한 번은 안동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서울 나들이 길에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아주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서울에 집 사주고 식모두고 산다고 떠벌리더니, 아, 남의 식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없는 자랑을 늘어놨어? 그 아주머니는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나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쌀과 반찬을 사주었다. 남에게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나로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안동 시어머니는 시동생들이 서울에 와 살게 되면서부터 한 달에 쌀한 가마니씩을 올려보냈다. 그의 반동가리 월급 봉투로는 내 식구 식탁을 마련하는 일도 어려울 정도여서 불안하던 차에 쌀을 보내주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몇달잘 올라오던 쌀이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끊겼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남편의 술버릇은 갈수록 나빠졌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사였다. 밥상을 뒤엎거나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걷어찼다. 한번 그러고 나면 그 길로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어난 얼굴을 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벼르고 있던 차에 그가 다시 술주정을 버렸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집을 나오고 말았다. 막상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들어가 내 사정을 털어놓자니 죽기보다 싫었다. 며칠 몸을 맡길 친구도 없었다. 나는 생각 끝에 안동의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을 해볼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뵙게 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넋두리에 혀를 찼다. 그곳에서 이틀을 먹었다. 떠날 때 나는 안동 소주 두 병을 샀다. 술지정이 심한 그였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보니 자연 소주를 사게 되는 것이었다. 기차가 청량리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중을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내가 안동을 떠난 직후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정보를 쳤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잡아먹을 듯이 나를 노려봤다. 집으로 돌아오자 내가 사온 소주를 한꺼번에 다 마시고는 술 기운을 빌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나를 때렸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밖에 없었다. 맞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늦기 전에 헤어지자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도 끝내는 체념을 배우며 회의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생활. 그것이 나의 홍릉 시절이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결혼이 제 2의 삶을 사는 전환점이 되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여러 공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한다. 그런 나의 꿈들은 산산이 부서져 조각이 나고 말았다. 말 못할 병. 우리는 홍릉의 새 집에서 1년 6개월을 살았다. 그 다음으로 이사를 간 곳은 제기동이었다. 방두 칸짜리를 얻어 옮기면서 시동생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 어차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군식구 취급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 무렵에 나는 다시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해져도 그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과일 하나 사들고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인지 회의적으로 생각되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이는 3개월 만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유산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냥 묵과에서 넘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아닌 불행 속에서 이세가 태어나 자라야 한다는 것은 더큰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당시에 나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그러기에 불행했다. 재기동으로 이사간 지 얼마 후에 그는 광주 보병학교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으러 갔다. 기간이 짧기에 따라 나설 수가 없었다. 아니 당분간이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냉정하게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서너번 꼴로 토요일 오후에 상경했다가 일요일 오후에 광주로 돌아가고는 했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을 즈음 그는 광주의 한 유각에서 성병을 얻어다가 나에게 전염시켰다. 이 무슨 선물이란 말인가. 쟁피해서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병이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태연이 거리의 여자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의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의 일면을 이렇게 또다시 보게 되었다. 불결하고 혐오스러웠다. 나는 이때도 그와 헤어질 것을 생각해 봤었지만, 그러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문이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다. 헤어지기 전에 충분히 그가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광주에서의 교육이 끝났을 때 일본의 오키나와로가 방첩 교육을 받으라는 특명을 받았다. 오키나와에서의 교육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교육기간이 있었다. 그것이 또 6개월간이었다. 이 교육을 받았던 곳은 영천 부관 학교였다. 남편은 영천에 머무는 6개월 동안을 위해 방을 하나 빌렸다.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 수발을 들어야 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은 안동의 시어머니에게 돈을 좀 얻어오겠다며 떠났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하고 몹시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가 교육을 받고 있던 영천에 머물다가 상경을 해보니 제기동 집이 난장판이었다. 시동생들이 쓰고 있던 방은 쓰레기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보니 칼, 도마조차 없어졌다. 옆방에 사는 사람이 앞뒤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따로 살게 됐다면서 짐을 꾸려서 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교육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는 오키나와로 떠나면서 받은 6개월의 봉급을 한푼 남김없이 가지고 떠났다. 자식이 딸린 것은 아니지만 나 하나 몸이라도 생활비가 있어야 연명할 텐데 그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해 봉급을 다 가져가버린 것이었다. 그는 부양의 의무를 외면한 배신자였다. 이때 나는 다시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옮겨진 성병은 완치가 되지 않았었다. 며칠을 방에서 뒹굴다가 약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 나의 몸은 임신을 한데다 극심한 생활고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 회의, 정신적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얼굴색은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 같았다. 허리가 줄어들어 몸에 맞는 옷이 없을 정도였다. 방구석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햇빛을 받기 때문이리라.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방이 노랗게 보이는가 싶더니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졸도를 했던 나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의사는 내게 유산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벌써 세 번째였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시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병원비 마련할 일이 걱정이었다. 나의 이런 몰고를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을 상심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궁여지책으로 안동의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간단히 외면해 버렸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봉급을 선불해서 떠난 남편이나 며느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시어머니의 처사로 보아 내가 권씨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유린되어 병원의 침대 위에 버려져 있는 것이었다. 육신의 병이 주는 아픔보다 더큰 소외의 덩어리가 치밀로 올라와 나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사정이 이러하니 죽기보다 싫었지만 진정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니는 대성 통곡을 하시더니 대원 수속을 밟은 다음 말했다. 집으로 가자. 제의 에네는 길가에 쓰러져 죽든 말든, 지만 생각하고 돈을 챙겨가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그가 귀국하면 정식으로 헤어지겠다고 결심했다. 헤어지기 이전에 나는 이미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을 알고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대성통곡보다 더내 가슴을 도렸던 것은 할머니의 한숨 소리였다. 할머니는 집에 온 손녀의 얼굴과 허리를 당신의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이리저리 쓰다듬어 보시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똑똑한 내 새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어? 친정의 도움을 받아 병을 고친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그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자 홀로 설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반지를 잡히는 등으로 약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몇년 만에 나는 이미 옆에 내 티가 완연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내 피부는 거칠고 옷차림에서는 공기가 흘렀다. 대학을 졸업한 여자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글프기도 했지만 한편 부담은 없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빵 장사하는 것을 필두로 팔을 걷어붙였다. 만두도 만들어 팔았다. 불법 유통되는 양키 물건을 받아 팔기도 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댔다. 나는 결혼을 통해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었다. 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다. 남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병을 알았던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이 되듯 나의 신혼생활은 깨가 쏟아지기는 커녕 수치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 뿐이다. 파랑새를 찾아서 인연의 끈 세월의 흐름은 한치의 유해도 없었다. 어느덧 그가 오키나와로 떠난 지도 6개월이 흘러 귀국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일본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단한 통의 편지조차도 보내지 않았다. 나와 헤어질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설사 그가 나와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그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끊임없는 혼란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겠는가. 나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혼자가 되면 그와 결혼을 하느라고 포기했던 유학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이미 공부를 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늦었어도 아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학을 할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쪽으로, 행로의 가닥을 잡았다.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를 기억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겠다는 것이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였다. 그의 귀국을 눈앞에 두었던 무렵에 어느 날 뜬금없이 안동의 시어머니로부터 전보가 왔다. 급레요 시어머니가 나를 급히 만나고 싶어했지만 지난 일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나몰라라 외면했던 시어머니였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더구나 그와 헤어지리라고 작정까지 않더라 안동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제차 전보가 왔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찾아가 뵈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할 도리는 다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 그와 이혼하겠다고. 갑자기 공표했을 때 일어날 주변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미리 언질이라도 주려고 안동행을 결심했다. 청량리역을 출발한 중앙선은 원주를 지나 제천역을 통과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와 처음으로 안동을 찾아가던 때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했다.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순간의 착각이었단 말인가? 사랑을 담보로 해서 맺어진 부부가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의 유유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랑으로 채워졌던 가슴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단 말인가? 상처로 얼룩진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더욱 참담해졌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계속 반복되는 허위와 기만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명제로 나의 뇌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동역에 도착하여 서둘러서 시댁으로 갔는데 대문에는 웬 남모르는 이름의 문패가 걸려 있었다. 갑자기 이사를 한 것일까? 새 집주인에게 시어머니가 옮겨간 곳을 알아볼 요량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랫방에서 살고 있었다. 기척을 하자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손짓을 해 보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집까지 다 남에게 넘겨주고, 내 집이었던 이곳에 임시로 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는 충이라면 말다한것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법 많은 돈을 놀린다고 소문이 나 있던 분이었다. 어쩌다가 그 모두를 날리고 집까지 내주게 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집안과 절연하리라 작정하고 있는 터에 당신이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색을 했다. 네 눈으로 보다시피 나는 망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시동생들과 시누이를 돌봐줘야겠다. 남의 집 맏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겠지? 그가 귀국하면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을 하려는 나에게 시동생과 시누이를 모두 맡으란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의 가족 일에 대해 어떻게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내가 한 식구라는 연대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질 않았다. 혹 때려는 판에 혹 붙이는 격이 되어버린 나로서는 기가 질렸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다. 돈을 모두 긁어모으면 20만원은 될 게다. 그것으로는 어리먹겠지만, 시동생들 학교를 중단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네가 알아서 돌봐주도록 해라. 마치 유언을 하듯 비감에 잠겨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다. 나는 그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머지않아 그가 귀국하니까 그때 상의해서 앞으로의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침내 그가 오키나와에서 돌아왔다. 그를 대하는 내 심중은 착잡하기만 했다. 이미 헤어지기로 작정한 사이지만 살을 맞대고 산 부부였던지라 담담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그의 몰인정한 처사를 꾸짖었다. 자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게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처갓집이 옆에 있기에 믿거라 하고 한번 데려갔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를 믿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들의 이혼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용서를 빌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나를 회유하고 나오니 적잖은 당혹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헤어져요. 말도 안 돼. 난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면 6개월 동안 편지 한 장도 안 보내요? 해외에서 교육 중이었어 한가롭게 놀다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아무리 편지 한장쓸 여유가 없었을까?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구려. 미안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잘해볼 테니 용서구려. 이렇게 하여 이때도 헤어지지 못했다. 한번 부부의 연으로 맺어지면 그 인연의 끈이 이렇게 질긴 것인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밤이 되자 어머니는 타일렀다. 말이 쉽지 이혼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인 줄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손에 등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돌아앉은 나를 바로 세우고 손을 내 어깨 위에 얹었다. 용서하구려. 나는 손을 치우라고 앙칼지게 쏘아붙이는 대신 눈물을 흘렸다. 결코 맺고 끊는 것이 분명치 않은. 흐리멍텅한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만은 마냥 냉정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이라는 것일까? 그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자 서럽게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부부란 무엇인가? 떨어져 있던 시간 내내 그를 무수히 원망했었건만 그로부터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자 또 최면에 걸린 듯이 앞날이 결코 암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우리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에 마음속의 겨울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그를 다시 받아들인 것이었다. 때마침 봄이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남아 있었을 잔설도 높고, 수목은 연녹의 입새를 터뜨리며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듯이 생활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신의 뜻이라면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집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여겼지만 다시 새로운 가구로 출발하려고 마음을 바꾸고 나자,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시골에 다녀오세요.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소? 그는 귀국하자마자 서울로 곧장 왔기에, 안동에서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가 안동에 다녀왔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자기 어머니의 파산 소식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이튿날 그는 안동으로 내려갔다. 그가 상경했을 때 물었다.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엔 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더군. 동생들이나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셨어. 하긴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오고,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다한 군데 모여 살려고 해도 당장 집이 없는 처지였다. 그에게 따로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당장은 우리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동안 내가 유학 비용으로 삼으려고 억척을 떨며 만든 돈으로 용두동의 부엌에 딸린 방 하나를 전세로 얻었다. 그는 해외 파견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자 소령으로 승진되어 506부대 행정과장의 보직을 받았다. 동시에 승용차가 한대 주어졌다. 비록 전세집에 살망정, 자가형도 한대 생기고 봉급도 올랐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는 군인 가족을 생각하면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갖고 와야 한다고 다짐했다. 행복 가꾸기 1호 작전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다. 이미 한 번의 중절 수술과 세 번의 유산을 경험한 터였지만 정상이라면 진작에 자식을 두었을 것이다.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여겨졌다. 아무래도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중절 수술을 한 것이 빌미가 된것 같았다. 남편과 수기한 끝에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아기집이 약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임신을 했다. 유산이 모두 두서너 달 사이에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임신 초기에 특히 몸놀림을 신중히 했다. 뱃속의 아이는 석 달을 넘기고도 유산되지 않았다. 다섯 달이 되고 여섯 달이 넘었다.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일주일에 두서너 번꼴로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임신 7개월째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남편의 귀가시간이 전보다 늦어지자 나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떤 때는 귀가를 했다가도 근처에 바람 쐬러 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집을 나갔다가 통금 직전에 나타나기도 했다. 누구를 만나고 오는 것일까? 혼자 거리를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일 리는 없었다. 얼마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가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왔다가도 슬며시 나갔다 돌아오는 것은 시집 식구들을 만나고 오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안동에 계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경하여 종암동에 살고 있었다. 시동생들까지 함께였다. 우리가 살고 있던 용두동에서 종암동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바로 코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나만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시집 식구들을 이사하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나에게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모셔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모른다. 그랬다면 남편은 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시댁의 일인데 싫어하겠는가? 그가 나에게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했다면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언정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후에도 가정 문제에 있어 곧잘 나를 소외시키고는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가령 돈이 필요할 때면 시어머니는 직장으로 아들을 찾아갔다. 그러면 남편은 가부를 해서 돈을 드리고는 나에게는 다른 곳에 썼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나 몰래 밖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면 내 체면도 서고 서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떳떳할 텐데 그는 매번 내 눈을 속이는 것이었다. 집안 일로 은은할 경우가 생기거나 용돈이 필요할 때면 의뢰히 나를 제외해놓고 아들을 당신의 집으로 부르거나 사무실로 찾아가는 시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처신을 분명하게 했다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다. 그러니 고부간의 관계가 원만할 리가 있겠는가. 이제와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항상 그가 만들었거나 방조하는 데에서 기인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마침내 열 달의 배를 앓고서 첫달 희를 얻었다. 그는 아들을 기대했었겠지만. 딸을 낳았다고 해서 섭섭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다가 얻었으니 자식을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다. 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때문인지 저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웠던 기억이 난다. 우유를 먹이 처지는 되지 못했고 밥물을 떠서 암죽을 만들어 먹였다. 희가 태어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집을 몇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딸리는 모양이요 돈을 좀 마련해서 주면 집을 다 지은 다음 아주 싼 값에 우리에게 한 채를 양도해 준다는구려.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유 돈이 없잖아요. 전세 돈을 빼서 주고 집이 지어질 몇달 동안만 사글세를 살도록 합시다. 집을 장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전세 돈을 빼줘야 한다는 사실이 꺼림칙했다. 나는 며칠을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남편의 말대로 집이 생길 수 있다면. 이만한 고생은 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내린 결론이었다. 전세 돈으로도 모자란다면서 약혼 때 받았던 반지까지 끼고 있던 손가락에서 빼앗아갔다. 반지 하나에 무게가 별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자 끼고 있을 때는 몰랐던 허전함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는 불강동으로 어린 핏덩이를 안고 이사를 갔다. 당신은 불광동 일대가 지금처럼 집이 들어서 있지 않았을 때였다. 인가에서 떨어져 밭 가운데 있는 집의 방 하나를 새 얻었었는데, 이 집은 말이 서울에 있는 것이지, 허름한 농가 주택이었다. 문을 열면 그대로 허허로운 벌판이 눈에 들어왔다. 끊임없이 펼쳐진 밭에는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역한 인분 냄새가 진동을 했다. 들판에 널려 있는 농산물로 배를 불린 쥐들이 한낮에도 때거리로 몰려다녔다. 거적대기로 겨우 바람이나 피하도록 만들어진 부엌에는 쥐들이 들끓어서 먹을 것은 놔둘 수가 없었다. 문만 열면 후다닥 모습을 감추는 쥐를 대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전신에 소름이 쫙 돋고는 했다. 그는 부대에서 나온 자가용을 타고 아침에 집을 나가면 보통 새벽 한시나 두시가 되어야 돌아왔다. 방첩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에게는 통금이 따로 없었다. 늦게 돌아오는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도 부부간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는 셈이었다. 나는 젖먹이 희와 함께 서울이랄 것도 없는 서울에서 유배당한 것 같은 생활을 했다. 아이가 울면 아이를 얼르면서 나도 울었다. 저지 시원스럽게 나오지를 않으니 아이는 울음을 쉽게 그치지도 않았다. 내가 가장 뼈에 사무치는 일은 어린 피통의 창자를 암죽으로 적셔 키웠다는 사실이다. 우유 한 통을 못사 먹이는 형편인데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다녔다. 참다 못해 따지고 들기라도 하면 그는 행정 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것뿐이라고 발뺌하기가 일수였다. 이곳에서 몇 달만 고생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1년이 넘어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할 때까지도 집이 다 지어졌다는 소식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되자 과연 남편이 집장 사는 친구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는 준 것인지 다른 급한 곳에 돈쓸 일이 생기자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곳에서 1년을 사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여름이었다. 삼복더위에 방하는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모기는 어둠의 적막을 뚫고 요란한 소리와 더불어 날아와서 연하디 연한 어린 희의 살가 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오고는 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나는 생각다 못해 모기장을 구입하고 문을 열어놓았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자 보채던 아이가 가까스로 잠이 드는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한밤 중에 잠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는데 쥐한 마리가 후다닥 방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불을 켜 보니 아이의 손가락에 피가 낭자했다. 더워서 문을 열어놓았더니 쥐가 방으로 들어와서 풀립 같은 아이의 손가락을 물어 뜯은 것이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쥐는 내 사랑하는 딸의 손가락을 모조리 먹어 치웠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쥐도 뱀처럼 사람을 물면 삽시간에 독이 퍼지는 줄 알았다. 나는 혼미백산하여 황급히 아이를 안아올리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이날도 자정이 넘어 술에 만취되어 돌아왔던 남편은 아이의 울음소리도 나의 다급히 흔들어 깨우는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이 떠나가라 코를 굴고 있는 그는 내가 애 죽는다는 소리를 쳐도 모로 돌아 놓을 뿐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다급했다. 어린 아기의 혈관을 타고 독이 구석구석 퍼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이를 들쳐 업고 밖으로 나왔다. 지릇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밤길을 허둥지둥 달려갔다. 차가 있을 리도 없었다. 정신없이 내달려 상가가 있는 곳에 도착한 나는 병원문을 두드렸다. 변두리의 개인 병원은 안채에서 의사가 잠을 자고 있을 법도 한데 좀 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네 번째 병원문을 모질게 두드린 끝에서야 겨우 응답이 있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중년의 여 의사였다. 그녀는 부시시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좀 살려주세요. 쥐가 물었어요.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받았다. 쥐가 물었던 손가락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묵묵히 아이의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하고 주사를 놓은 후 말했다.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이젠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 염려 말라니까요. 아이보다 아주머니 걱정부터 하셔야겠어요. 진찰실에 거울에 비친 몰골은 내가 보기에도 미친 사람 꼴이었다. 머리는 흐트러져서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아무렇게나 흘러내려 있었고, 자다가 뛰쳐나왔으니,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 리가 없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고무신 두 짝을 다 신고 있었는데 어디서 벗겨져 나갔는지 한쪽 발에만 신이 신겨져 있을 뿐이었다. 오직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른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의사는 미심쩍어하는 나에게 한번더 안심을 시켜주었다. 쥐에 물렸지만 병균이 침투하지는 않았어요. 좀 놀랬겠지만 주사를 맞았으니 염려할 것 없어요. 괜찮으니까 마음 푹 놓고 돌아가세요.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나에게 슬리퍼를 내주면서 신고 가라고 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돌아오는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새벽 별들이 불길을 잃고 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다. 3시 10분 경에 집을 나가 거의 3시간 동안을 헤매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 전세돈과 약혼 반지를 빼주었던 결과였다. 뿐만 아니었다. 쥐에 물렸던 내딸 희의 상처는 영원히 낫지 않고 남아있다. 19살 되던 해에 영원히 떠나간 딸의 모습을 떠올리노라면 그 상처가 함께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심장을 찌르는 바늘이 되어 나를 아프게 한다. 꿈에도 그리던 집. 우리가 그때 불광동에서 산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다. 그 기간이 흐르도록 남편의 친구가 짓는다는 집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몇 달만 있다가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1년이 넘자 집주인은 방을 비우라고 아침 저녁으로 성화였다 나는 남편이 가지고 간 반지와 전셋돈을 날려버렸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비워주어야 하는데 수중에는 돈한 푼이 없었다. 나는 수년 전 유명을 달리하여 이제는 고인이 된 언니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다. 마침 그때 언니에게는 개돈을 탄 것이 있었다. 그 돈을 선뜻 내주었다. 우선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서 이사를 해라. 나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그 돈으로 임은동에다 방을 얻었다.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할 만큼 막막하고 절박하던 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 언니가 더욱 그립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사를 하고 보니 그집 주인이 내가 2년 동안 다녔던 이화여자대학교의 법정대학 후배였다. 그녀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나는 고압전류의 감전이 된것 같은 세찬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많고 많은 집 중에서 하필이면 후배의 집이란 말인가. 운명의 짓궂은 장난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는 판인데 이 노친네 심성이 여간 고약한 것이 아니었다. 유별나게 간섭이 심했고 심술궂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기어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눈총을 주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기저귀를 빨아 널면. 어느샌가 그 기저귀를 햇볕이 들지 않는 응달 쪽으로 밀어놓고 자기네 빨래를 널어놓곤 했다. 때마침 한 겨울이었다. 바싹 얼었던 보드라운 기저귀가 언 상태에서 밀어붙이니 갈래갈래 찢겨지고 말았다. 새빵살이 서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편은 아무리 늦게 들어온 날이라도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했다. 나는 자연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잠없는 노친네의 기침소리가 내온 신경을 자극했기에 아이가 울면 일을 하다가도 팽개쳐 놓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젖을 물려야 했다. 수돗물 쓰는 것이며 빨래줄 사용까지 일일이 집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한 번은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나와 아이가 밤중에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 나도 아이도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엉성한 방한 칸을 가지고 눈 뜨고는 못볼 새도를 어찌나 부리는지 집 없는 서름이 뼈에 사무쳤다. 지금 생각해보니 노인네가 마음이 수더분하고 진정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면 서름에 바쳐 한시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욕망을 불태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야속했던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약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 외국어 대학 근처의 이문동 일대에는 집을 지어서 파는 집장사가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들쳐 업고 그런 신축 가옥 건설 현장을 구경 다녔다.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마치 감독이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아이를 업고 나타나 어정거리는 나를 인부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곤했다. 한 겨울의 추위가 몰아닥치자 집 짓는 공사는 중단이 되었다. 해동이 되어야 공사가 재개될 판이었다. 나는 공사가 중단이 된 뒤에도 짓다가만 집들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어떻게 하면 공사가 끝났을 때? 이 중에 한 채를 살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꽉 채워져 있었다. 나는 총체로 묘안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아이를 얻고 나가보니 인부들이 짓다가만 집 근처의 공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아 있었다. 인부들은 청부업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농성 중이었다. 한파가 밀려오기 전에 집을 다 지었다면 그 집을 팔아 노임을 지불했을 것인데 공사가 중단되고 보니 자금이 딸려 노임을 체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면 청부업자의 사정이 어지간히 딱한 처지라는 것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만했다. 설 미치었고 급전이라도 빌려서 채불 임금을 처리해 주어야 할 입장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어떤 영감이 성광처럼내 내리를 스쳐갔다. 나는 청부업자를 찾아갔다. 저한테 지불한 채 미리 파시면 안 될까요? 청부업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집을 팔라고요? 네. 돈은 지금 50만원밖에 없어요. 우선 50만원을 드릴 테니까 먼저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나머지 돈은 봄이 되면 드릴게요. 당시에집한채 값은 75만원이었다. 전세돈에 25만원만 더 있으면 살수 있는 것이다. 인부들에게 채불 임금 독촉을 받고 있던 청부업자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비워두어야 하는 집이니 내 제안에 솔깃해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돈을 봄에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개를 든 것이 있어요. 개 돈을 타면 드릴 수 있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나의 예상대로 인부들에게 복귀고 있던 청부업자는 이것저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나서. 나머지 돈을 틀림없이 봄에 주겠다는 각서를 쓰면 집을 한채 팔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친김에 얼마간의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25만 원을 석다루에 치르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 50만 원은 전세 돈을 빼면 되고 나머지 25만 원은 개 돈을 타고. 여기저기서 모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 싶었다. 봄이 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청보업자와 약속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니 당신 미쳤느냐며 펄펄 뛰는 것이었다. 이 한겨울에 전세 돈을 빼주고 지다만 집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요? 그런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집 마련할 길이 없어요. 집은 나중에 사도 돼요. 당장 해약해. 남편은 아침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새빵살이의 서러움을 나처럼 실감하며 살지는 않았다. 내 생각대로만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데 남편이 펄쩍 뛰고 나오니 도리가 없었다. 남편이 근무 중에 잠시 틈을 내어 차를 몰고 달려왔다. 집에 환장을 했군. 당신 뜻이 그렇다면 당신이 해약하세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정사정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해약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편을 안내하여 정법자의 집으로 갔다. 대문 앞에서 집을 일러주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부업자를 대할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부업자의 집으로 들어간 남편은 시간이 꽤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방 안에서 남편과 청부업자가 어울려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남편이 해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해약을 한다고 달려왔던 남편은 청부업자와 말을 나누는 사이에 봄이 되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 집을 특별히 한채 파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나는 비록 외상집이기는 했지만 신축 가옥을 한채살수 있게 되었다. 전세 돈을 빼서 청부업자에게 넘겨주고 우리 세 식구는 짓담한 집으로 이사를 했다. 짓담한 집이니 큰 바람은 막아주지만 어설프고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꽁꽁 얼어붙은 구들장은 여간해서 달아오르지 않았다. 나뭇가지와 헌책 따위들을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폈다. 연기가 집안에 자욱하게 끼면 등에 엎힌 아이는 죽을 듯이 울어댔다. 내첫딸 희는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고생도 많이 한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런 대로 참을만했지만 어린 딸이야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모진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싶었다. 부모 잘못 만난 죄였다. 나는 연기가 매워서 콧물을 흘렸고 아이가 가여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도 길고 추웠다고 기억되는 것은 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봄이 되어 약속했던 3월이 다가왔지만 막상 장금 마련하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청법자는 약속기간이 경과하자 돈을 못 주겠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고 성화였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란 말입니다. 나를 사기꾼으로 모는 그에게 사정을 했다.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를 믿고 집의 명의를 우리 앞으로 이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정법자는 펄쩍 뛰었다.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명의를 이전해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집을 비워요. 명의를 이전해 주시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잔금을 치러 드릴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청부업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한편.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명의를 이전해 주면 융자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사정사정했다. 결국 마지못해. 그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 장금을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치르고 장만한 그 집은 엄밀히 말하자면 모두가 다 빚으로 산 것이었다. 처음에 치렀던 50만원도 언니 돈이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방네개 중에서 세 개를 새로 내주었다. 나중에는 3년 동안 외국어 대학생 7명의 하숙을 쳐서 빚들을 차츰 갚아 나갔다. 월남으로 이 무렵 군인 가족에게 아파트가 한 채씩 분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전하는 동안 우리 앞으로 나온 동빙고의 군인 아파트에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들어가 살도록 해드렸다. 어쨌든 그는 효자였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도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내인 나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효자여서 그렇다고 여기면서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일이 많았다. 가령 축인한 월급 봉투를 들고 들어와도 시집 식구들을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곤 했다. 어렵게 장만한 것이기는 했지만 집도 한채 있었고 이제 아들만 하나 낳으면 남부러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안정감과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나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동지처럼 아담한 우리 집의 담장에는 장미가 넝쿨을 이루면서 6월의 태양 아래 붉게 피어났고 마당 한 귀퉁이에서는 석류가 익어갔다. 귀염둥이 희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어놓았다.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을 노래했다. 아이가 재롱을 피울 때마다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비록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여 키우지는 못했지만, 희는 영리하고 볼수록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정작 아이 아빠는 자식의 재롱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노상 자정이 넘어야 술에 취해 들어오고는 했다. 가정의 행복이란 남편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처음 매우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기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임을 직감으로 알아챘다. 무슨 말씀인지 망설이지 말고 해보세요, 이 선생님. 이런 말을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권소령이 지문서를 담보로 잡히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집값 치르느라고 담보를 잡혔어요. 그건 말고, 제 담보를 잡혔습니다. 설마 그이가... 저한테 한마디 은논도 없이 그런 일을 했으려고요. 제가 없는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도 그렇다. 그렇다면 그는 집을 담보로 잡혀 돈을 마련하여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을 것이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효도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어쩌겠는가. 그러나 그의 친구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는가. 권소령 부대 근처에 대호다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담보로 잡힌 돈을 대호다방의 마담에게 갖다 준 겁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둔하시기는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갖다 줄 때는 다 알아볼 줄가 아닙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집을 잡혀서 다방 마담에게 들이밀었다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알아보십시오. 내가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휴 이 말씀을 해드리기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것이 친구도 위하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 여겨져서, 자자 뵌 겁니다. 남편의 친구 말이 모두가 사실로 곧 드러났다. 그는 남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오다가다 바람을 피워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을 텐데 남편은 집까지 저당 잡혀가면서 상대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공무로 바빠서 늦게 귀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남편은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퇴근 후에 그 여자와 노닥거리다가 들어온 것이었다. 어떨 때는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다. 일요일에도 급한 일이 생겨 출근을 해야 한다며 툭 하면 집을 나가고는 했었다. 나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따지고 드는 나에게 그는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냐며 오히려 화를 버럭 내었다. 밥상을 뒤엎고 나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어린 희는 자지러질 듯이 울부짖었다. 그는 나를 마구 짓밟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새들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실신에 있는 나에게 응급처치를 해줬다. 나는 이튿날 힐를 친정집에 맡겼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다.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어 정신 차릴 때도 되었건만 철이 나기는커녕 바람까지 피우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주먹을 휘두르다니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맞고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에 사생결단을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는 좀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대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있으면서 안 받는 것인지 정말 바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만 걸면 회의 중이거나 외출 중이기가 일쑤였다. 전신의 피멍이들은 나는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 죽은 듯이 누워 있자니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솟구쳤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꼭 열흘만이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오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구려. 말로 잘못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니우쳤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 나는 열흘 동안 온신도 못하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젊은 다방의 마담을 희롱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용서할 수 없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맞는 한이 있더라도 따지고 들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막 말을 꺼내려는데 그가 내 말을 막으며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사흘 후에 월남으로 가오. 이때 월남에서는 전투가 한창이었다. 사지로 그가 떠난다는 것이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도 그 점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사우다.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물론 나는 살아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오. 돌아오면 우리 새로운 각오로 잘 살아 봅시다. 여자는 정리했으니까 그 문제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오. 남편이 전쟁터로 가지만 않았어도 결코 쉽게 용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서 돌아올 보장이 없는 전쟁터로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신적 갈등도 죽음의 위협보다 더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파월 소식에 망연자실하면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흘 후에 월남으로 떠났다. 나는 그때까지도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를 대문 앞에서 배웅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희는 아빠가 전쟁터가 아니라 출근을 하는 것쯤으로 알았을 것이다. 희는 아빠를 향해 앙증스러운 손을 내흔들었다. 아빠, 빠이빠이. 그는 딸에게 활짝 웃어 보이며 떠나갔다.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우리 국군이 월남에서 혁혁한 정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었지만, 그런 정과를 올리려면 아군 측에도 적잖은 희생이 뒤따랐을 것 같았다.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잦은 거짓말로 나를 실망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그였지만 분명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었다. 편지가 오면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고대했던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내가 듣고 싶어했던 말들을 적어 보냈다. 사이공의 방첩대에 주재하게 되었다는 것. 건강하니 안심하라는 내용들을 적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썼다. 8월 근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가 월남에 머무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편지를 썼다. 전쟁터에서의 유일한 낙이 집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읽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편지를 썼다. 그와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나는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보관해 왔었다. 그러나 그와 헤어지고 나서 소지품을 정리할 때 그가 나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두 소각시켜버렸다. 그의 잔재를 나에게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에게 보냈다가 그가 귀국할 때 가지고 온 것은 그대로 두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세상 사람 누구도 모를 내가 살아온 기막히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버리려다가 그대로 두기로 마음을 바꿔 보관해오던 것이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노랗게 절어있는 그 편지들을 꺼내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그 중에서 몇 통을 골라 여기에 옮겨본다. 당신에게 잠이 오지 않아 껐던 불을 다시 켜놓고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도 안녕하신지, 자나깨나 궁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곳 생활에 좀 익숙해지셨는지요. 몸이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음식에 관해서는 어떠신지 두루 걱정되는 것뿐입니다. 물론 타국 땅이고, 그것도 전쟁터이기에 편안하실 리 없겠지만, 당신에게만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에는 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집집마다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 앉아 웃고 즐기며 노는데, 내게는 당신마저 멀리 떠나고 안 계시니 쓸쓸하고 서운할 수밖에요. 요즘은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어요. 신장염이 재발했고 능막염이 겹쳤다는군요. 의사는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리 심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서 당신이 돌아와서 나와 우리 희를 돌봐주셔야겠는데, 언제쯤이나 당신은 귀국할 수 있는 건지 까마득하기만 하군요. 당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면 희망을 갖고 알차게 살아봐요. 심중에 남아있는 지나간 모든 아픈 기억들을 털어버리고, 그늘 졌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기어이 당신을 따라야 할이 몸, 이제는 행복이 있거나 없거나 이 목숨 다 하는 날까지 당신을 따르렵니다. 위 편지를 보내던 무렵에 나는 몹시 알았다.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의 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몸이 괴롭고 마음이 뒤숭숭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편히 잠을 잘 여자는 없겠지만 나는 특히 더했다. 행복하게 살다가 헤어져 있는 사람도 견딜 수 없었겠지만 노상 다투고 갈등을 느끼다가 떨어져 살게 된 나로서는 이러다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애를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를 쓰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빠에게 달빛이 뜰 하게 내려와 있는 밤입니다. 당신이 떠나시던 새벽이 떠오릅니다. 귀여운 우리 희는 엄마의 가슴이 미워지는 줄도 모르고 아빠를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당신의 사진을 보며 희는 중얼거립니다. 아빠, 아빠 빨리 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찾는 희가 애처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그리는 우리 모녀 이상으로 당신도 우리를 그리며 고국의 향수에 젖어 있겠지요. 행복은 우리에게 쉽게 돌아오지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에게서 끝내 사랑의 참뜻을 찾아야겠습니다. 충실은 내 생활의 생명이니 당신은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 계셔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던 희가 깨어나 엄마가 여보에게 편지한다며 야단입니다. 자기도 편지를 쓰겠다고 연필을 들고 휘적거리는 모습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을. 남편이 월남에 있는 동안 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 희가 나의 불안과 공허를 메꿔주었다. 그가 곁에 없다 해서 결코 방만하거나 나태하게 생활할 수는 없었다. 적자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리라 다짐했다.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옮겨가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새를 놓지 않고 하숙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월급은 절반을 떼어 동빙고의 시어머니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착실히 모아갔다. 그가 월남에 머문 기간은 꼭 1년 동안이었다. 그 절반가량이 흘렀을 때 그는 휴가를 다녀갔다.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온 그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희도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이었건만 서먹서먹하게 대하기는커녕 총알처럼 달려가 아빠 품에 안겼다. 핏줄이란 이런 것인가? 나는 상하의 이국땅에서 구리빛으로 검게 그으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마치 그리움의 갈증을 해가락기나 하려는 듯이 그의 휴가 때에 맞추어서 신우의 명자가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신우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이었다. 짧은 휴가는 꿈결처럼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명령에 불복하는 군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가 다시 사이공으로 돌아간 뒤에도 편지는 계속되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편지를 통해서였다. 그가 월남에 있는 동안에도 편지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나눌 수 있었다. 무수하게 보냈던 편지를 여기에 다 옮길 수는 없겠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를 다시 읽어본다. 그립고 그리운 당신에게 오늘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1월 10일에 써서 붙이신 것이더군요. 기다리던 편지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당신이 오신 것처럼 어둡고 답답한 마음속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기어이 당신의 따뜻한 참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새로운 우리의 내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루빨리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안타까워 못 견디겠어요. 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 준비도 어제 끝내고 당신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주무시기 전에 한 잔씩 드리려고 머루주를 담아두었습니다. 이불자리도 깨끗이 손질해두고 예쁜 베개도 만들어놓았어요. 방 도배를 해놓아야겠는데 장롱 옮길 일이 큰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해놓을 테니까 당신은 돌아오셔서 칭찬만 해주면 돼요. 이제는 희도 아빠가 나쁘대요. 나더러 미운 아빠니까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월남에서 무엇을 하길래 오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희도 아빠를 기다리다 지쳤나 봅니다. 어서 돌아오셔서 나와 희의 그리움으로 멍든 가슴을 풀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요즘은 기다리기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당신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남은 기간도 근무에 충실하기를 빌겠어요. 몸조심하셔요. 그가 월남에 머무는 동안 나는 줄곧 절에 가서 무은 장구를 비는 불공을 드렸었다 그때홍련남에 인등을 달았었고, 마침내 그는 홀남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어제 불던 바람. 그는 귀국 직후에 의정부 보안부대 보안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출퇴근이 힘든 거리인 관계로 그는 의정부에 살면서 주말이 되어야만이 집을 다녀가고는 했다. 처음에는 그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싫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다시 또 일주일에 한번 주말이나 되어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희도 아빠의 정에 늘 굶지려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가 군복을 벗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집을 사느라고 진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여서, 하숙치는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의정부가 서울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하다면 두 시간 이내에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달아 헤어져 사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우리 부부는 뜻을 모았던 것이다. 젊어 한때, 이 정도의 고생쯤은 참아야 한다고 자신을 달래면서 주말이 되어 그가 다녀가면 다시 또 주말을 기다리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 그는 약속대로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와서 나와 희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기다리던 주말이 되어도 전화만 걸었지 곧잘 집으로 오지 않기 시작했다. 핑계는 그때마다 급한 부대 업무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부대 무슨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등 누구 돌잔치에 가야 한다는 식의 이유를 들었다. 나는 설마 남편이 다시 외도를 시작한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어떤 때는 꼭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해놓고는 끝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힘들여 준비해놓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배를 쫄쫄 굶은 적도 있었다. 그나마 토요일이 되어도 아예 전화조차 걸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목소리나마 듣게 되자 아무래도 의정부에서 무슨 일이 난 모양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숙생 중에 의정부가 집인 학생이 있었다. 집에 다녀온 그가 정색을 하며 나에게 말했다. 저 어제 저녁 의정부에서 아저씨를 봤어요. 어떤 여자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다방에서요. 실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다방에서 아저씨를 뵌 것이 어제 처음만은 아니에요. 몇번 마주쳤는데 늘 같은 여자와 함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저씨와 그 여자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학생의 말을 듣고 그밤 내내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하속을 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는 나의 그런 노고는 아랑곳 없이 또 한눈을 팔고 있단 말인가. 가슴에 바람이 쏴 스쳤다. 의정부로 찾아가서 만난 남편은 시치미를 떼었다. 증거를 내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이 아니었기에 무턱대고 그를 추궁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를 혼자 의정부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숙생들을 내보낸 다음 방을 모조리 새로 주었다. 그런 다음 의정부로 갔다. 남편은 내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숙 쳐서 돈좀 벌자고 당신 혼자 이곳에 살기에서는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으로 매일 내복과 양말을 바꿔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남편은 딱 잘라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나쁘지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내 쪽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의정부로 찾아가 남편이 빗나갈 소지를 미연에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과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눈을 속여 딴짓을 하지는 않았다. 그가 요정에 나가는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었고 병원에 가서 중절수술까지 받도록 했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았다. 내가 의정부로 가지 않았다면 중절수술을 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그때 파경을 맞이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의 바람은 잠잠해졌다. 의정부에서 살던 때 나는 또한번 유산을 경험했다. 첫달 희를 가까스로 낳았지만 유산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첫 달을 낳은 뒤부터는 그가 나의 눈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어도 헤어지자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우리에게는 딸이 있지 않은가. 자식을 위해서 그가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을지 병원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유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치료를 받았고 마침내 둘째를 임신하는 데 성공했다. 둘째 진을 을지 병원에서 출산한 것은. 그가 의정부에서 국방부 운영과장으로 전보한 뒤였다. 1970년 9월 23일의 일이다. 고대하던 아들이 아니라 이번에도 딸이었다. 나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뒤늦게 달려온 시어머니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다. 또 딸이라니. 그 말을 던져놓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시어머니는 병실을 나가버렸다. 남편의 실망도 컸을 것이다.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었다. 내가 또 딸을 낳은 데 대한 반발이었을까? 그 무렵 그의 바람기가 다시 일었다. 국방부 근처에 여자를 하나 파놓고 점심때를 이용하여 슬쩍 들러 점심을 먹은 다음 사랑도 나누는 식으로 바람을 피웠다. 워낙 은밀히 진행되었기에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지나갔다. 어쨌든 이 바람도 태풍이 되어 우리 가정을 날려보내지 않은 가운데 잠잠해졌다. 그에게서 큰 실망을 느꼈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었다. 우리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강풍이 아니라면 몰라서 넘어가고 알아도 적당히 눈 감아주는 식으로 가정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얼마간 체념할 수 밖에 없었다. 남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속에서 한 거에 받자 얻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여자의 숙명 같은 것에 길들여졌달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의 길은 이렇게 멀고 멀었다. 나는 인내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가 변모될 수 있도록 애쓰리라 마음먹었다. 예나, 이제나, 퇴근한 후에도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 남편이 하루는 일찍 귀가했다. 그가 저녁을 먹고 난후 말했다. 여보, 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지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집을 판다고요? 성산동에 있는 넓은 집터를 싸게 살수 있는 길이 있어. 이 기회에 집을 늘려 짓고 우리도 남보라는 뜻이 살아봅시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다. 6년을 사는 동안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었다. 정이 들대로 둔 우리의 보금자리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집값이면 보다 더큰 집을 지어 이사갈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을 거역할 명분이 없었다. 이때 딸 희는 청량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었다. 희는 친정에 맡겨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는 집을 판 다음에 새 집을 지을 동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기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댁의 비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사는데 따르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간 이튿날부터 집 짓는 일에 매달렸다. 우리의 새 집이 지어질 터는 제2 한강교 근처의 한강 제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성산동이었다. 나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딸 진을 들쳐 업고 인부들의 점심과 새참 술 시중을 들었다. 남편은 일만 저질러 놓았을 뿐집 짓는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억센 인부들을 동료해 가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일은 살림만 하던 나에게는 생각보다 무척 힘들었다. 바로 이 집을 짓던 고생을 떠올리노라면 어김없이 함께 재생되는 두 가지 기억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 젖먹이 진이 죽을 고비를 맞았었던 기억이다. 아마도 진은 내 등에 업혀서 거친 현장을 나다니는 동안 말을 하지 못해 그렇지 몹시 괴로웠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잠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하기 시작했다. 온 몸이 불덩이었고 숨이 턱에 닿아 있었다.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를 깨울 겨를도 없었다. 나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 안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내달렸다. 의사는 어린 생명에게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열이 40도가 넘었다. 펄펄 끓는 아이의 몸에 링거 바늘이 꽂혔다. 눈을 꼭 감은 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아이의 이마 위에 링거 바늘이 꽂혀 주사에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의사에게 매달렸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만 늦었으면 손을 써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그 밤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아이의 침대 곁에서 온몸의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은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늦게라도 남편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새벽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이가 소생한다는 확실한 언지를 주었다. 그밤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봐 주지 않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이튿날 아이를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야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담당 의사를 만난 다음 병실에 들러 잠시 아이를 들여다보고는 출근을 위해 곧바로 나갔다. 의사는 아이가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금세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온몸이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커다란 얼음 주머니로 아이의 온 전신을 뒤덮어 놓았다. 게다가 창문까지 열어 놓는 것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다 못해 검게 질렸다. 나는 너무도 애처로워 견디다 못해 창문을 닫고 아이의 몸을 두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고는 했다. 그럴 때면 간호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호된 질책을 했다. 어? 그러면 안 돼요! 왜 난들 안 된다는 것을 모르랴마는 애미로서 차마 파랗게 질려있는 그 가엾은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진이 이번에 있던 일주일 동안 나는 잠시도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 앉아 조속히 건강해지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애를 태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손녀의 병문 안을 오지 않았다. 집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때 시어머니 집에는 식모가 있었다. 몸을 빼낼 여가가 없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오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은 것이었다. 바라던 손자가 아니고 손녀였기에 그리 무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섭섭한 마음을 이루 형언할 길이 없었다. 하긴 아이의 아버지가 병원에 온 것도 출근하던 길에 딱한번 얼굴을 내민 것이 전부였는데. 할머니에게 섭섭하다고 말할 입장도 아니었다.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혀를 찼을 정도였다. 나는 나와 딸이 함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었다. 대원해야할 텐데 병원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은 기사에게 돈만 보내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가슴은 시리도록 절여왔다 심한 갈증과 허기가 동시에 느껴지면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날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산 넘어 산 끝없는 장애물 경기 타는 목마름 그대 물한 모금만 마시게 해준다면 참으리라. 그대를 위해 울음 참으리라. 응혈이 선혈 되어 토하며 쓰러질 때까지 한 모금 얻어 마시면 죽어도 연 없을 타는 목마름. 그대 물한 모금 부어 준다면 견디리라. 그대를 위해 서름 견디리라. 한 생명 불꽃되어 사그러드는 그날까지. 두 번째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김치에 얽힌 것이었다. 나는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자 다시 집 짓는 일에 매달렸다. 한시라도 빨리 집을 지어 시어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또한 진정에 맡겨둔 큰딸 희도, 하루빨리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남편의 출근을 위해 허둥대다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김치 담글 시간이 없었다. 김치는 집 식구들도 먹어야 하지만 인부들이 먹는 양이 수월치 않았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담그는 김치는 금세 동이 나고는 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일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내가 김치를 담그고 있다가는 번번이 현장으로 가는 일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부들의 일손이 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뿐이었다. 식모를 시켜 배추를 다듬게 하고 간이나 좀 맞춰주면 결코 힘이 드는 일도 아니렴만 시어머니는 종내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나 혼자만이 버둥거려야 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정도도 서로의 애로를 못 알아주는가 싶어 가슴에 맺혔다 김치 담그는 일이 그리 힘든 것도 아닌데 경황 없이 종종 걸음치는 나를 조금치도 안 됐어하지 않는 모린정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우리가 처음 샀던 임은동의 집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집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위안이었다. 번듯한 외형이 갖추어지고 내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부터 나는 어린 진이와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박차를 가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를 간 것은 제 집이 완공되기 전이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희가 애처로워서 한시라도 빨리 데려와야 했고 남편도 시댁에 얹혀 있는 것이 편하지 않을 거라 여겨졌다. 마무리 공사는 살면서 해도 될것 같았다. 희를 성산 국민학교로 전학시켜 친정에서 데려오는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살게 되었다. 마침 한파가 닥쳐왔다. 우리는 채 완공되지 않은 집에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채 봄이 오기도 전이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고뇌의 표정이 언뜻 언뜻 스쳐갔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자포자기 하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빚을 졌어. 빚이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빚을 졌기에 그러세요? 이 집을 넘겨줘야 할것 같아.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빚을 졌단 말인가? 노름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고서는 많은 빚을 져야 할 이유가 없는 터였다.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바람을 피운 것이나 아닌지. 남편은 끝내 어떻게 하다가 빚을 졌다는 내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젖목이 진을 등에 업고 손바닥이 부르트다 못해 다 헤어지도록 피와 땀을 흘려 겨우겨우 지은 집을 완공도체 하기 전에 빚으로 넘겨야 한단다. 내 손으로 지은 집이니 팔아서 빚을 갚더라도 내가 갚을 테니 채권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들었다. 남편은 알아야 속만 더 상할 뿐이라면서 대답을 피했다. 나는 결국 무엇 때문에 진 빚인지도 모르고 집을 팔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가 나의 눈을 속이고 저지른 웬만한 비행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가 다 탈로가나 알게 되었는데 끝내 그때 진 빚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차니스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구옥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남동의 산꼭대기에 지은지 오래된 낡은 한옥이 그것이었다. 나의 피와 땀과 한으로 이루어진 집을 그렇게 허무하게 넘겨주고 우리는 도남동으로 이사를 했다. 희를 다시 성산국민학교에서 도남국민학교로. 전학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이 들만 하면 학교를 옮기게 되어 여간 안쓰럽지 않았다. 막내 란을 낳은 것은 도남동에 세웠다. 란은 1972년 5월 20일 생이다. 세 번째는 설마 아들이려니 했는데 또 딸이었다. 나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애썼다는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도 받지 못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는 혼자였다. 혼자였기에 서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미역국 한 그릇도 변변히 얻어먹지를 못했다.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염색체의 결정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한다는 말을 못 들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딸만 낳은 책임이 남자인 그의 책임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던 회임을 하고 열달배아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자의 임무다. 어쨌거나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에 더욱 그의 바람길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겨졌다. 죽을 고생을 하며 아이를 낳고도 푸대접을 받지만 억울하다는 항변도 할수 없는 상황이 아들을 바라는 집에서 딸만 낳은 여자의 서러움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한이다. 그런 것이 쌓이면 까닭 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속병이 되기 십상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였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들을 못 낳으니 아범에게 여자를 하나 얻어 주어야겠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해서 대놓고 모욕을 주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다. 툇마루에 놓여있던 맷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씨앗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먼저 저 맷돌로 나를 가루가 되도록 갈아놓은 다음에 하세요. 두은 멀쩡히 뜨고는 그런 꼴볼수 없으니까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굽이굽이 한이 서린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흠, 독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일단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결코 씨앗을 통해 손질을 얻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이 흘러 아이를 낳은 지 열흘쯤 되었을 때웬 젊은 여자를 한명 데리고 나타났다. 내가, 네 몸조리를 도와주려고 가정부를 구해왔다. 산후조리를 위해 가정부를 두라는 말씀이었다. 사실대로라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자의 외모는 결코 남의 부엌일이나 도와줄 형색이 아니었다. 남의 시선을 끄는 요란한 화장이 눈에 거슬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일보다 자기의 옷지장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남편이 출근할 때면 교태어린 목소리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을 했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시간이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화장을 매만진 다음 대문까지 나가 맞이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였다. 남편은 그녀를 가정부가 아니라 상전으로 모시는 듯 했다. 아무리 너그럽게 봐주려고 해도 지나치게 친절하고 관대했다.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어야 들어오는 남편이 그녀가 집에 오고부터는 일찍 일찍 귀가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 덕분에 남편의 얼굴을 평소보다 많이 볼수 있게 된 셈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은 내가 아니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남편이 안 보인다 싶어 둘러보면 어느새 그녀와 눈을 맞추고 무슨 얘기인가를 다정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미구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칠 것 같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위태위태하고 조심스러운 나날이 흘러갔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그녀는 툭 하면 대낮에도 이불을 펴고 들어 눕는 것이었다.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여자를 꼬지졌다. 도대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집에 와 있는 여자야. 아니면 내 신경을 팍팍 긁어 나를 말려죽게 만들려고 온 사람이야? 여자는 까닭 없이 심통을 부리고 걸핏하면 방에 들어가 들어 누워 온 터임에도 몸이 아픈데 쉴 수도 없느냐고 대들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면 남편은 언제나 그 여자 편에 서서 나를 면박주기가 일쑤였다. 부리는 사람이라고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그 여자가 이 집의 안주인이고 내가 가정부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상스럽게 비치지 않겠는가. 이때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던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애기 엄마, 저 여자 빨리 내보내요. 옆에서 보기에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 아무래도 가정부를 데리고 온 여자가 아니요. 시어머니가 결코 나에게 가정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는데 나도 동감했다. 모자가 나를 제껴두고 은밀히 짠 다음,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씨앗을 맞아들인 것이었다. 자칫 타다가는 내가 이 집에서 내몰릴 판이었다. 나는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또다시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자는 내 기색을 살폈다. 차분하게 말을 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음이리라. 그녀는 몇 마디 항변을 했지만 크게 저항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남편은 여자를 내보냈다는 내 말에 얼굴빛이 변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가정부 두고 편하려다가는 도리어 병나게 생겼어요. 솔직히 가정부들 형편도 아니고요. 내가 해도 집안일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당신은 염려할 거 없어요. 언제 내가 가정부 두고 살았어요? 집안일은 내 몫이었다. 주부인 내가 필요 없어서 가정부를 내보냈다는데 남편이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다. 말없이 돌아앉는 남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가정부 사건은 겨우 수습이 되었다. 불안전 하나마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가 싶은 어느 토요일, 모처럼 남편이 일찍 귀가한 날이었다.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막 하늘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대문으로 나가니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를 찾아오셨죠? 여자가 대답했다. 권정달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나의 가슴이 갑자기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용권는 권정달 씨에게 직접 말하겠어요. 나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놓지 않고 남편을 불러주었다. 남편은 문 밖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찾아오면 내 입장이 곤란하잖아. 여자가 항의하듯이 대꾸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찾아올 수밖에요. 여자는 무엇 때문에 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직접 찾아 나선 것이란 말인가. 시시콜콜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문 밖에서 얘기를 나누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까 두려웠다. 이렇게 된 이상 여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가 받았다. 찾아온 사람을 문전에서 박대할 수는 없죠. 그녀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다. 내 속에서 불덩이가 훅 치밀어 올라왔다. 남편과 여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순서였겠지만,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어서 그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내가 대문 밖으로 나섰다. 골목을 뛰쳐 나오는데 뒤에서 잡는 손길이 있었다. 그 여자였다. 피하실 거 없어요.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자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물었다. 도대체, 대기 우리 집에 찾아온 용건이 뭐예요? 짐작 못하셨어요? 외상수를 먹고 간 다음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으로 받으러 온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밖에서 나 몰래 만나고 다녔던 바람의 상대가 아니었단 말인가?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바람도 피우는 식으로 꼭 먹고 알먹은 상대인지, 그냥 단골 술집의 여자가 외상값을 받으러 온 것인지 그 내막이야 자세히 알수 없었지만 우선 여자가 자기 입으로 외상값을 받으러 왔을 뿐이라니 믿는 수밖에 없었다. 집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자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태연하게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집에 술 있으면 한잔 줘요. 남편은 나의 눈치를 살피다가 차단스 안에 있던 술병을 꺼냈다.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판을 벌렸다. 나는 뒷전에서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말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진해 육군 대학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면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시인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곧 교육을 떠난다는 것을 나는 그 여자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으련만 남편은 월남에 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다. 코앞에 닥쳐야 알게 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여자에게 지내로 떠나기 전에 술값을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술값을 집으로까지 받으러 오게 처신하는 남편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행동에 절제가 없었고 지칠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왔다. 우리 집을 사기 위해 노심초사하거나 집을 지으면서 가진 고생을 참았던 것이 나 혼자만이 잘 살려고 그랬던 것일까? 남편,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는지. 마테를 링크는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제 머리맡에 세장에 있던 파랑새를 발견하게 되는 줄거리의 동화극을 썼다. 행복이란 바로 가까이에 있으며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뜻이리라. 나는 파랑새를 찾아 끝없이 몸부림쳤다. 그러나 내 머리맡에 세장에 있는 파랑새는 날아가고 없었다. 집을 샀다가 팔고, 집을 짓다가 빚에 넘기고, 결국 도남동의 허름한 한옥으로 집을 줄여서 정착하기까지도 나는 내가 원했던 행복을 얻지 못했었다. 우리 집은 파랑새가 살지 않는 집이었다. 여자는 우리가 진해로 떠나기 직전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고 포악을 퍼부었다. 그후 외상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른다. 분명한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내가 행복을 위해 몸부림칠 때 그는 술과 여자와 방탕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다. 4장 역사의 수레바퀴 벚꽃놀이 남편이 육군대학 1년 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해로 내려간 것은 1972년 8월 말이었다. 큰딸 희를 전학시키고 둘째와 셋째까지 모두 데리고 남편을 따라 진해로 함께 옮겨갔다. 우리는 육군대학에 관사에서 살게 되었다. 교육생 중에는 그의 사관학교 동기생들이 많았다. 군의 주요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나의 생활은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다. 아침마다 희의 등교 시간과 남편의 학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종전걸음을 쳤다. 남편은 점심을 집에 와서 먹기 때문에 곧이어 점심 식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점먹이 란을 등에 업은 채 1.5km쯤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창거리를 마련하러 다녀오는 것은 하루의 일가 중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번에 많은 창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경제력도 문제였고 신선한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가롭게 식단을 짤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얻고 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머릿속으로 무엇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생각한 후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면서 생각해 두었던 두부며 콩나물, 펄펄 뛰는 바닷고기들을 눈에 잡히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리나케 집을 향해 내달리곤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란이 잠이 들었기에 그대로 집에다 두고 시장을 다녀와 보니 마루 밑으로 떨어져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창거리를 내던지고 아이를 들어 안으니 얼굴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이를 두고 시장을 보러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잠시도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이고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종종 걸음을 치고 분망해야 했지만, 이때 나는 결혼을 한 일에 처음으로 주부로서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교육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학과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나이 들어 하는 공부이기에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남편은 잘 알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의 그는 자정이 넘어야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기가하고는 했었다. 짧은 시일 내에 360도로 그가 달라진 것이 잘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니 자연히 가정이 안정되었다. 나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행복이 이런 것이려니 싶었다. 그는 모범적인 가장이 되었고 좋은 남편이었으며 나무랄 데 없는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었다. 주요 지휘관이 되기 위한 육군대학의 인성교육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인지 부록의 나이라는 4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흔한 말로 철이 난 것이었다. 아마 그두 가지가 다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나는 이 교육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부터 그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진의 겨울은 길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아직도 늦추이가 기승을 부릴 무렵인데도 꽃 소식을 가지고 온 해풍은 그리 쌀쌀하지 않았다. 이윽고 진의 시가 지며 육군대학으로 이르는 길가에 도열에 있는 벚나무에 연록의 잎새가 나는가 싶더니 꽃망울이 맺히고 다투어서 벚꽃이 만개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벚꽃 천지였다. 나무에 눈송이가 매달린 것 같았다. 화사하고 눈부신 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왜일까. 나의 행복이 꿈같아서였고, 꽃이 지듯 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의 행복이 없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벚꽃은 군항제 기간 동안 최대의 절정을 이루었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아이들의 얼굴이 꽃보다도 더 환한 웃음으로 피어났다.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부드러웠다. 꿈결 같은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그립다. 또한 번에 유산 1973년도 7월에 교육을 마친 그는 강원도 양구에 위치해 있는 모부대 보안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임지로 떠나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서울의 도남동 집으로 상경했다가, 보름 후에 합류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떠나고, 돌아오고, 또 떠나야 하는 길이었다. 그것이 군인 가족의 삶의 모양인지도 모른다. 내가 양구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날, 남편은 도남동 집으로 집차를 보내주었다. 나는 마치 피난민처럼 짐을 꾸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도착했을 때 주섬주섬 보퉁이를 내다 실었다. 차는 서울을 뒤로하고 순조롭게 달려갔다. 홍천을 지날 무렵 해는 서산에 니엇니엇 걸려 있었다. 나와 아이들은 차창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다. 언젠가 처음으로 그를 면회 가던 시절이 떠올랐다. 청량한 바람이 우거진 수목 사이에서 불어왔다. 운전병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도로를 버리고 간선도로로 핸들을 꺾으면서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산 중턱으로 난 꼬불꼬불한 작전 도로는 비포장이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이들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탄성을 질렀다. 산길을 돌아 내려가니 강이 우리를 맞이했다. 강물로 차를 모는 운전병에게 물었다. 괜찮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서울로 갈 때도 이 강을 건너서 갔었으니까요. 집차가 강의 중간쯤 왔을 때였다. 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장담을 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알수 있었다. 나와 아이들도 혼비백산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차가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꼼짝없이 조난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될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20여 미터쯤 떠내려가던 차가 바위에 걸리면서 멈추었다. 때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 세 명이 우리를 목격하고는 다가왔다. 농부 중에 한 명이 설명했다. 보통 때 같으면 차로 무사히 건너 다니던 곳이지만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났습니다. 아유,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했군요. 우리는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려 무사히 강물을 건넜다. 차도 여러 사람들이 매달려 강가로 끌어낼 수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의 고비를 넘긴 우리는 물에 빠진 세양지꼴이 되어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관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름 만에 다시 보는 남편은 건강했다. 이로부터 우리 가족의 양구 생활이 시작되었다.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로 전학한 희는 그곳의 아이들과 이내 친숙해졌다. 잦은 전학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해주는 것이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시골 장이 열렸다. 장이 서는 날이면 그곳으로 가서 특유의 풍물을 구경하며 강원도 산골에서 나는 산채들을 사다가 식탁에 올리고는 했다.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은 가재와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노는 곳이었다. 가을이 되자 남편은 일요일에 우리 가족들을 차에 싣고 진부령을 넘어 외설악으로 데리고 갔다. 설악의 단풍은 진의 벚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색색으로 물들어 불 붙은 듯 어우러진 단풍은 가위, 점입, 가경이었다. 그 영롱하고 장엄하며 위대한 자연의 조화를 어찌 일일이 헤아려 옮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취한 듯이 입을 떡 벌리고 묵묵히 미소 지으며 그것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나무와 바위 사이를 오가며 다람쥐처럼 뛰어놀았다. 산새들도 우리 가족의 소풍을 축복하듯이 경쾌하게 우지졌다. 눈 쌓인 계곡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통일미를 감상한 것도 이때였다. 멀리서 보는 산은 그저 흰색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단순한 흰색이 아니었다. 나뭇가지 마다마다에 맺혀있는 눈송이들은 진주보다도 찬란한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바다도 그렇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게으른 옆에 내처럼 질펀하게 누워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바다는 날카로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포효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였다. 겨울바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대할 때면 인간의 고독 따위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졌다. 역시 자연은 위대했다. 산떼지며 꽝들을 사냥해다가 바베큐를 만들어 나누어 먹었던 기억도 난다. 그때 남편은 한잔 술을 사양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처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는 날은 없었다. 그는 군무에 충실한 직업 군인이었고 믿음직한 우리 가족의 가장이었다. 강원도 시절 나는 자연과 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편이 진해에서보다도 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행복했다. 아들을 꼭 낳아서 그를 크게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관사 내에는 우물이 없었다. 마당 한쪽에 커다란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 부어서 필요할 때마다 퍼 쓰고는 했다. 하루는 빨래를 비벼놓고 헹구려 하는데 물탱크의 물이 바닥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문꼬리를 잡으면 손에 쩍쩍 달라붙고는 했다. 날씨가 이렇게 매서우니 당번 병에게 물을 길러오도록 시키기가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허리를 굽혀 물탱크에 바닥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려다가 그만 아차하는 순간에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다. 머리를 물탱크 바닥에 처박은 상태에서 허우적거렸다. 간신히 몸을 바로잡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는 탱크 밖으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부사단장의 당번병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나를 발견하여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나의 온몸은 얼음덩어리였다. 방으로 엎혀 들어간 나는 얼마지 않아 심한 복통을 느꼈다.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이면서 참을 수가 없도록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이 나를 차에 싣고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서울의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때 나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 나는 다시 집차에 실려졌다. 남편은 부대를 비울 수가 없어 함께 서울로 오지 못했다. 통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해가기만 했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양수가 터져 시트를 흥건히 적셨다. 뱃속의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산모마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다. 남대문에 있던 수아병원 산부인과에 차가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30분경이었다. 나는 곧바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다. 그러고는 마취와 더불어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이는 사산되었고, 목숨을 건진 것만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나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말았다. 이원실에 누워 있는 내 눈에는 양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모습이 어지럽게 흔들거렸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양구로 돌아오고 말았다. 남편을 대하는 순간 나는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남편은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다면서 위로했다.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는 양구를 우리가 떠난 것은 1974년 6월 말이었다. 남편이 서울사령부의 방산처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처음 올 때는 어설퍼서 울고 떠날 때는 참아 도고 가기 아까워서 울게 된다는 강원도에서의 일련은 이렇게 우리 곁을 꿈결처럼 지나갔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는데요. 끝까지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편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315쪽, 그리고 오늘 낭독한 곳까지가 162쪽입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